걸신이라 불러다오 시즌 2. 37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에 계신 걸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야, 드디어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는 진행과 편집을 맡은 걸신의 제자 박근홍이고요. 제 앞에는 언제나 그렇듯이 특히나 요즘 이제 정말 베스트셀러 작가의 반열에 진입하신 <웃음> <웃음> 우리 걸신 강훈 선생님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웃기수하지 마라. <laughs>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강훈입니다. 아,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명약책도 벌써 3세가 그냥 절찬판매되고 있다고 얘기 이게 들었는데. 데 아, 참,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가 세상이 세상살기가굉장히 힘든가 봅니다 아. 참. 아, 유월 동안 새가 빠지게 판제첫 책, 책악 책보다 음악 책을 c 팔린 양을 보름 만에 넘 c h 습니다 c h e c 연 c h e c 있죠. 아무래도 그 작심삼일, 뭐 <laughs> 그런 것도 있겠고. 그 아무래도 이제 오늘 바로 그 중국에서 이제 그스킵브레이크가 발동되고 주가가 폭락하면서 이 올해 경제 전망을 암울하게 하고 있는데요. 또 이렇게 좀 올해가 좀전에 힘든 해가 되지 않을까? 라는 사람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도 이제 우리 우리도. 어. 아, 좀 똑바로 차려고 살아남아야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앞에는 지금 말씀을 경청하고 계시는 우리 자집사 자방고등원님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방고등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 담백하네요 오늘 왠지 예예. 예. 아, 오늘 무슨 담백, 일 있으셨나요? 아, 아니, 아, 별일 없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진실한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좀 배워야겠네요. 예예. 예. 네. 요즘은 실언서판이 아니라 진언서판이라고 말했습니다. 노회찬 의원한테서 하나 받습니다. 네. 아진 오늘... 아무리 강제도 지나치지 않은 진언서판 여러분 올해 어떤 사자성어로 꼭 기억해두시고요. 야그 왼쪽에는 아 이런 시간에 또 뵈니까 참또 새삼스럽네요. 우리 조장훈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장훈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희 걸신의 오프닝을 여는 지난주에 뭐 먹었니? <laughs> 어디를 갔다 오셨는지? 우리 자몽고도님부터 한번 좀 들어볼까요? 저는 지난주에는 뭐 특별한 외식을 한 기억이 없고, 네. 여전히 저는 집에서 열심히 그 만들어 먹었는데, 오늘 그 있다가 뭐청년일 통신해서 네. 말씀드릴 그 조개탕을 제가 한번 끓여 먹었는데, 아 이거 진짜... 너무 맛있더라고요. <laughs>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아, 또 얼마나 또 맛있는 레시피를 예, 예. 들려주실지 기대가 되고요. 예. 또 조장 선생님은 좀 기대가 되는데 뭐좀드셔보셨나요 예, 저는 어, <laughs> 새해 정초부터 감자탕을 먹으러 서부 감자국에 갔다 왔습니다. 아, 왜 갑자기 아, 감자탕? 그 정초에 1월 1일날 딱 눈을 떴는데 네. 뭔가 이렇게 몸이 허하다는 느낌이. 그래서 저는 설렁탕은 거의 습관적으로 먹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뭔가 먹을 게막 땅치 않다 그러면 음. 가는 출근하는 길에 설렁탕은 챙겨 먹는데 음. 돼지고기 먹은 지가 너무 오래된 것 같더라고요. 아. 탕도 뜨겁게 먹고 싶고 그래서 정초부터 네. 어, 서부감자국에 갔다 왔습니다. 음, 아. 아, 여전하고요. 아, 정말 그 맑게 끓여서 시작해서 저는 늘서부감자국감 육수를 추가하는데 음. 육수를 추가해서 좀 끓이다 보면 정말 라멘 국물 같은 음. 그런 풍고치라며. 진득한 네. 국물 맛이 우러나옵니다. 아, 그렇잖아요 예전에 그 한때 도쿄에서 잠깐 감자탕 붐이 불었다고 인지 음. 있었죠.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아 그렇군요. 음. 요, 요즘은 근데 한국 오시는 그 중국 분들이 이렇게 많이 감자탕을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음. 음. 그 동북 쪽에 요리가 또 비슷한 게 많잖아요 음. 뭐 장봉골이라든가 거게 많아갖고 중분들 굉장히 많이드시고 오히려 일본 분들이 이제 좀, 좀 한국에 오시는 일본 분들은 좀덜 드시더라 음. 그런 얘기 들은 것 같습니다 그 서부감자국 같은 경우에는 볶음밥이 또 특히 맛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볶음밥을 먹을 때마다 네. 김가루는 최소한만 오. 더 달라 그 김가루 많이 들어간 음식을 좋아하지 않아서 최소 한번 넣고 이렇게 볶아서 먹으면 어 정말 다른데에서는 맛볼 수 없는 담백한 감자탕을 맛보실 수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김가루가 그 백주부가 김가루 많이 쓰잖아요. 네네. 근데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제 가게에서 사는 김가루를 사가지고 그 뒷면을 보시면 네. L 글루타민산 나트륨이 오. 무지막지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리할 때 나는 조미료 를안 써요 하지만 음. 막판에 김가루 넣는 순간 주미료에더 오래가는데. 그래서 맛있다. 음. 아,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한집 이제 갔다 온 집은 이 집은 뭐좀 뭐랄까 엽기적인 집이죠. 음. 음. 저기 난곡 꼭대기 쪽에 아. 장수만두라고. 아. 아, 아주 오래된. 지금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름은 만두인데 만두를 안 합니다. 어휴. 만두를 안 하고 이 집은 어, 정말. 어, 동대문 옆 떡을 저리 가라 아 네, 어마무시하게 그렇죠. 매운 떡볶이 아 저는 그 집에 가면 안 매운 떡볶이를 먹는데요 그것도 매워서 먹지를 못합니다 다안 아 매운, 매운, 매운 떡볶이인데 일단 이렇게 문 열고 탁 들어가는 순간 이렇게 막그 알싸한 캡사이신 냄새가 팍 퍼지고 근데 이 집에 굉장히 놀라운 건 쫄면입니다 음. 이집 쫄면 정말 맛있거든요. 진짜 매운데 정말 맛있어요. 근데 어, 참기름을 굉장히 많이 넣어요. 그래서 음. 첫 맛을 딱 먹었을 때 이게 매운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한세 젓가락째부터 내가 발을 잘못 잘못 들였다 <laughs> 뭐 이런 느낌이 될 음. 정도로 어마어마한 매운 맛의 폭풍이 몰아치는 집입니다. 아, 저는 이 개인적으로 이...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말. 네. 아. 장수만두. 장수 저희 그 남곡 지역에서 어. 어 유일하게 정말 줄을 서는 식당입니다, 정말. 그어 그, 어, 그러니까 우리 그근흥이에 네. 나와바리. 음. 그렇죠. 저희 나와바리인데요. 음. 그래서 빨간색이라 떡볶이가 음. 좀 피해가고 있는데요. 빨간색이 좀안 맞기 때문에. 하여튼 저는 진짜 떡볶이 별로 안 좋아해서 특히나 이런 매운 떡볶이는 이 도대체 뭐가 맛있다고 가서 이렇게 줄을 서서 먹는지 음.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저는 매운맛을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어~ 그 신길동 매운짬뽕 있잖아요 네, 네, 네. 네. <laughs> 그것도 연중행사를 한 번씩 가요 네. 한 번씩 가서 이렇게 고문을 좀 당하고 오는 편이에요 네, 네. 그러고 나면 뭔가 좀 이렇게 온몸에 땀을 쫙 흘리고 나면 뭔가 스트레스가 좀 풀리는 것 같기도 하고 어... 운동으로 땀 흘리면 얼마나 좋을까 <laughs> 그러게 말입니다 <웃음> <웃음> 운동으로 땀 흘리는... 다음날 아, 이렇게 약간의 아픔이 있죠. 음. 네. 아니 그렇잖아도 그 중국 그 사천지방 젊은이들이 음. 그쪽 하도 매운 걸 많이 먹어갖고 아, 젊은이 한80% 이상이 위궤양 이런 걸로서 고생하고 있대요. 음. 아, 한국 사람들은 <laughs> 어째 그렇게 튼튼한 건지 참. 음. 아. 그리고 제가 저 방송이 지난주에도 잠깐 왔다 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제가 전주에 음 12월 달에 잠깐 내려왔다 왔는데. 올라오는 길에 이제 익산의 황등에 들려서 아. 그 지난번에 저기 뭐야 거신님께서 익산 갔다가 황등 비빔밥 드시고 음. 오셨다는 얘기에 어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갑자기 그 맛이 생각이 나서 가서 황등의 시장 비빔밥에 갔다 왔습니다. 원래 아. 이제 그지 그, 그 동네 이제 한일식당이나 뭐 진미식당 원래 진미식당이 원조인데요. 근데 시장 비빔밥이 떴더라고요. 그 백종원의 뭐 삼대천왕 아, 네. 뭐 이런데 나와가지고 뜬모양인데 가서 보니까 평일인데 사람이 줄서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들어갔는데 저까지가 마지막 손님이었어요. 재료가 떨어져서. 네 재료가 떨어져서. 근데 뭐 맛은 옛날 맛하고 비슷했는데 좀더 짜졌어요. 음. 좀더짜 너무 짜서 조금 음, 다 먹고 나오 맛있게 먹고 나오긴 했는데 좀 짜다 하는 느낌이었고. 그선직국도그 투박한 선지가 나오는 건 예전하고 비슷했는데 어, 선직국에서도 예전에 제가 더 냄새 민감했을 것 같은데 네. 예전보다 냄새가 조금 더 나는 느낌 네 그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 조정수 선생께서 님 안철수 신당의 어떤 창당에 발맞춰서. 음. 주로 한반도 서부에 있는 음. <laughs> 서부 서부 감자도 그렇고 <laughs> 서쪽에 있는 식당들을 주로 갔다 오셨어요. <laughs>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에서는 이번에 이제 1월 초에 어, 나물이 먹고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 하루에 나물을 세 가지를 했어요. <laughs> 정촌 나물이죠? 네. 네. 그래서 어, 하나는 이제 시금치 하나 무치고 고구마 순 네. 고구마 말린 순지. 거. 고구마 줄기, 고구마 줄기 말린 거. 근데 고구마 줄기 말린 게이좀그 물을 좀 넣어서 약간 끓여야 간이 배잖아요. 근데 간이 살짝 안 배면서 맛이 겉돌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넣고 고민을 하다가 그 사다 놓은 요리수가 있길래, 아니, 요, 정확히 요리수가 아니라 뭐죠? 음, 연두? 연두. 어, 연두가 아, 연두. 있길래 아, 연두를 넣어봤는데. 어, 글루타민산 이상의 감칠맛을 내더라고요. 그게 이제 HVP라고 음. 하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콩을 발효해서 음. 이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형태의 아미노산들을 활용한 이제 조미료인데, 이 HVP가 뭐 몸에 해롭다는 논란도 좀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어, 에, 에, 그, MSG를 넣었을 때보다 오히려 약간 더 찐득한 느낌의 감칠맛이 나는 게좀 음. 느껴졌고요. 어 그래서 그거는 MSG를 좀넣 MSG가 아니라 HVP를 좀 넣어서 조미를 넣었다. 예. 네. 어 맛을 냈었고. 그 말린 거로 했구만. 네. 고마 줄기 볶음은 사실 그생 거를 원래 생이 맛있죠. 껍질을 살살 네. 까 가지고. 음. 맛있는. 이철에는 생이 또 없으니까 음. 네. 이철에는 이제 말린 걸로 먹는 게. 정석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더덕하고 도라지 집에다가 더덕을 사다 놓은 게 예전에 있어서 더덕 손질하기 참 힘들잖아요. 그 더덕 손질을좀 쉽게 하는 방법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뜨거운 물에 끓이면 돼. 네, 살짝 데치면 좀 쉽다고 하는데. 올라가집니 아유, 그래도 한 박스 사가지고 반 박스 깔려면 엄지 손가락이 막. 뻑뻑해지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더덕 지난번에 해먹었던 거 남아 있는 거 있었는데 더덕을 할까 하다가 아예 아니다 도라지를 사가서 도라지무침을 했습니다 도라지무침 아 맛있게 해서 먹으니까 아 감기 뒤끝에 남아 있던 기침가루도 좀 덜어주는 거 같고 네 고추장 고춧가루 넣고 식초 좀 넣고 그리고 이제 매실청 좀 넣어서 설탕 대신 그렇게 해서 먹었습니다. 나물 어, 해서 잠깐 나물로 백반 좀 먹고 어, 그 다음 날좀 나물 때려놓고 계란후라이 하나 해서 비빔밥 해서 먹으니까 음. 또 집에서 또 풍요로운 어. 식사를 잘해 먹고 사네. 그요아 저는 뭐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요리를 하니까요. 신랑 수업을 음. 잘 받고 있구만. 아 주전 선생님은 운동만 하시면 이제 진짜 한0 세는 이상은 넘게 사실 것 같아요 진짜. <laughs>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걸안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정말 건강하게 정말. 아, 올해는 저도 목표를 좀 살을 빼는데 두고 네. 운동을 좀 해볼까. 우리 하고 있습니다. 걸신 멤버분들이 모두 운동을 좀 해서 음. 건강한 삶을 영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걸신께서는 또어딜좀 다녀오셨나요? 어, 뭐 저는 뭐 퇴원은 하긴 했지만 아직 완전히 나은 상태가 아니라서. 그래서도 집에서 웬만하면은 움직이지 말고 싸도나 다른지 말고 어, 가만히 있으라. 그런데 또 달라면 또 이번에 된다라는 음표를 놨기 때문에 저는 뭐 연말 연초를 뭐 그냥 좀조신하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뭐 집에서 그냥 뜨고 끓여 먹는 대로 끓여 먹고. 어, 아 맞냐 저는 좌우로 이제 스페인 음식 시식회를 가서 음. 어, 한 (13종의) 그 스페인 음식을 이렇게 음. 어, 맛보았습니다 어, 그래서 좀 이제 뭐 와인도 그렇고 지금 음식도 지금 스페인 음식이 어~ 진짜 또 이제 이탈리아를 넘어서 뜨고 있다 음. 아~ 그리고 또이 스페인 음식이 좀 많은 부분들이 음 이탈리아나 프랑스보다는 우리 맛에 맞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음 뭐랄까? 어, 신선한 경험으로 좀 스페인 음식들을 접했는데 그래도 좀 짜더라고요. 음. 아, 그래서 이거 좀 한국에 들어난 웬만한 짠 것들은 이골나 있는데. 어, 이나 있는데. <웃음> 어, 어, <웃음> 어, 내가 짜다 그럼 이렇지. 진짜 짠 거예요. 진짜 짠 거지. 그런 것도 하몽부터 시작해서 음. 그렇죠. 어. 전반적으로 좀짠 느낌이 스페인 음식인가. 그리고 이제 한 지난 해의 마지막 날에는 네. 어 제가 동네 이선지딱 1년이 됐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 인도 음식점이 있더라고요. 음. 서울대입 구역 음. 주변에 그래서 그 인도 음식점을 제가 그냥 아 뭔가 좀 마지막 날 밤에 뭔가 좀 저녁에 이렇게 그~ 새로운 가전가 어, 뭔가, 뭔가 신선한 걸 먹고 한 해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라는 마음에다가 그냥 한번 인도 음식 음식점 검색을 했는데 어~ 우리 집 근처에 있는 거예요 어~ 이름이 옷살 어? 아~ 옷살 음.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음. 그래도 찾아갔더니 그~ 이제 이~ 설대입구역 사거리에서 제 서울대 쪽 방향으로 좀 올라가서 안쪽에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거예요. 한번 음. 뭐 들어가는 입구도 너무 후, 후줄근해서 아, 이건 오늘 야 이거 또 이런 인도 음식이나 태국 음식들 잘못 먹으면 아, 정말 깨잖아요. 기분 상하죠. 그래서 <laughs> 발길을 돌리려다가 아, 딴거 찾기도 귀찮고 배도 고프고 해서 딱 들어갔는데요. 들어갔는데 완전 반전이었어요. 빈 자리가 없는 거야. 꽉차 있는 거예요. 꽤좁지않이 <laughs> 어떻게 찾아올까 싶은 곳에 있는 음. 건물 지하에 있는 집인데 약간 세월 간이 들에 넘무직한 <laughs> 어, 인도 젊은이들이 <laughs> 어색한 한국말로 막 음. 너무 친절하고 반갑게 맞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이제 구석 자리를 하나 간신히 이제 자리를 만들어서 앉아가지고 무슨 그릇도 꼭 인도 가정식 그릇 같잖아요 에, 에. 음. 그래서 뭐막 그냥 막 다치도 한번 시켜봤어요 음. 왠지 실내가 가서 뭐 아주 가장 통상적인 뭐 탄두리나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뭐 뭐 닭고기 양고기 돼지고기 이제 카레도 이제 한4종류 시켜보고 이렇게 쭉했는데 어난 한국에 있는 인도 음식 점에서 그렇게 맛있는 탄두리는 처음 먹어봤어요 음 어, 말라 비틀어지지 않은 탄두리 음어 여기가 문방이구나 어~ 어~ 오늘 하나하나가 특히 이제 커리가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샤프란 밥도 시켰는데 음 어~ 뭐~ 너무너무 다 넣은 것들이 음 훌륭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기존 가격이 너무 너무 싼 싸고. 거야. 음. 음. 아. 그 소품제도해요. 아. 우리 이제 한번 회식을. 그래서 음. 뭐 가까우니까 아. 네. 한번 가볼만한 집으로. 아. 그리고 그집그 그 정말 천강등 현강, 위가 높다더니 <laughs> 네. 후식으로 네. 나오는 그 아, 홍차. 후식, 예. 후, 어. 짜이. 우리 막 나가는데 네. 아, 그거 붙고 가야 된다며 어. 그, 그 맛도 독특하지 않나? 먹었고 어. 어. 네. 어, 그그 인도식 요구르트 있죠 라시죠? 어, 라시 라시라고 말하면, 하는, 아, 네. 어, 그것도 괜찮았어요. 음. 아, 아, 아 이게, 오 정말 보니까 이게 관악 관악구청 근처로 그 근처인데 이게 가게는 좀 허름한데 사이트는 굉장히 잘돼 있어 이분들 <laughs> 공식 사이트가 굉장히 화려하게 어. 돼 있는데 보니까, 오 어, 이게 인도에 있는 레스토랑인가 봐요. 음. 이게 그 한국에 좀 지점을 낸것 같습니다 보니까는. 어. 네. 인도의 레하고 고아, 네팔의 포카라에서 운영을 되고 있는데 아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현재도 이제 지점을 냈다고 음, 그래서 음, 음. 옷살이 뜻이 재력의 신이랍니다. 음, 신 이름이구나. 네, 신인데 이제 그 부유한 신이라 배고픈 자를 배부르게 해준다는 의미를 예, 가지고 있다고. 선생님 네. 올해 진짜 그냥 우연히 들어갔는데. 네. 예, 역시 또 올해 병신년은 또 저희 해가 아니겠습니까? 와, 음. 이, 음. 이, 뭔가 가신, 대박이 날 나나 봅니다. 좋습니다. 보니까 또 이게 이 특히나 이 인도 음식 중에서도 북인도 쪽의 음식을 추구한다고 본인들이 또 정확한 지향을 또 밝혀주고 있네요. 어 여기 꼭한번 가봐야겠는데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홍차 짜이의 끝맛이 살짝 매워요. 그런데 그 홍차도 되게 특이합니다. 아 좋습니다. 오, 그럼 오늘의 발견이 아닌가 확실히 음. 생각이 드네요. 참 저희가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참 방정도 쉬고 음. 뭐 등등 또 특집도 하느라고 좀참 한참 동안 저희가 또 따지게 싶어는점못 가봤잖아요. 그래서 음. 또그 아, 그 많은 글들을 다 읽기에는 또좀 무리가 있어서 아, 올해 올라왔던 글 중에서 몇 가지를 좀 소개를 해드릴까요. 일단 처음부터 이제 좀쓴 소리부터 먼저 가겠습니다. 맹호은님님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는 글을 남겨셨어요. 그래서 새를 맞이해서 여수에 놀러 왔는데 전에 우리 한정식 차트에서 사위를 차지한 어부사시사를 갔는데 너무 실망했다 음. 그리고 저 본인들 앉아있던 뒤편에도 있었는데 그쪽에서도 아이고 뭐, 뭐 이러냐 이러면서 음. 불만을 토했다고 참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아참이그한 여수가 지금 그 그집 말고도 많은 집이 문제가 있어요. 아.

어, 그리페님이 맛집 방송의 후유증이라는 글을 남겨셨는데요. 이 글에서는 이제 어이 순천의 꽃삼겹살이라는 꽃삼겹살을 파는 이 아마 형제 정육점 식당인 것 같아요. 음, 음. 이 집이 이제 SBS 삼대천왕에 그 소개된 다음부터 음. 이게 좀 그래도 동네에 좀 그냥 어이 맛 잘한 식당이다라고 음. 해서 동네 분들이 좀 즐겨 애용하는 식당이었는데. 방송에 나온 뒤부터 이제 그냥 장사진을 이루는 바람에 동네 분들이 굉장히 좀하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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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여수 에서스포이후에 여수 식에들이이에방송에 소개를 에서되면서좀이렇서좀 어떤 질좀 하락이 좀 이런 게 아닌가 그런 음. 생각이 드네요. 참 이렇게 그세태에서한에 맞지 않에 자신의 참 본질을 지켜나가는 것은 뭐꼭 음식점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정말 거의 백년 전통을 가진 해남의 그 정말 그 천일관의 천일관. 네, 그 몰락 이후로 음. 또 이런 한데 많은 참 사랑과 인정을 받았던 집들이 아, 뭔가 이렇게 그 어느 정도 뭐라고 해야 될까? 그뭐 그냥 돈 욕심이라고 밖에는 얘기할 수가 없죠. 네, 네, 네. 그런데 반려사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면 제가 언젠가 소개했던 그 제주도 토속음식점이었던 도라지 식당 오늘 음. 아, 어. 가보니 없어져서 이쯤에 어, 망할 리가 없는데라고 생각이 날고 보니 빌딩이 올라가서 음. 관광식당으로. 음. 전락하면서 뭐 아구찜도 팔고 뭐 <laughs> <laughs> 제주에서 음. 아구집을 일시적으로 아. 몰린 손님 받으려고 부피는 키워놓고 에, 네. 그래서 참 이런 이제 이런 많은 타락들이 있습니다. 아, 이것도 뭐 어차피 음식점이라는 것도 본질적으로는 그 음식을 만드는 거 이전에 영업을 하는 곳이니까 영업은 또 이윤을 창출해야 되는 거고. 또 이윤을 창출해 유지되는 거고 이윤을 창출하다 보면 더 많은 이윤을 어, 추구하고 싶어지죠. 어, 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지만 어, 참 이것은 아니다라는 음. 것이 결국은 이제 거의 배를 가르고 한거마를 끊는 거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어, 참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예. 그런 사연이 너무 많네요. 뭐, 특히 이제 작년에는 이제 그 먹방 국방이 어, 정말 너무 우후죽순으로. 저도 이제 그 익산의 그 저기 그비 비유, 황동시장의 비빔밥집. 음. 그게 사실 사람이 몰릴만한 동네가 아니잖아요, 냉정하게 말해서. 음. 그렇죠. 인구 저,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그 익산 그연수원에강연하러 <laughs> 지난 달에 지난 몇달 전에 내려갔다가. 그냥 상궂장 그냥 빈방 하그로 묶고 들어가죠. 갔다가 제가 기절 초풍을 했다라고 제가 이미 음.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러면서도 자신의 본질을 뭐 어차피 그렇게 일어났던 TV나 뭐 어떤 한 행사를 통해서 알려진 집들의 사람이 몰리는 것은 사실은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대중들은 또 다른 뭐또 새로운 정보로 또글로우르르 몰려가겠죠. 어~ 그래서 이제 뭐~ 많은 어떤 그런 노포들은 그~ 방송 출연을 스스로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자신의 단골들에게 불편을 끼친다는 이유로 아~ 어, 뭐~ 그런 정도까지의 철학은 기대하지 않더라도 어~ 사람이 몰려와도 정말 자신의 그~ 그동안 내야 음식의 본질에 맞는 그~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는 정신이라도 좀 지켜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이제 참 이거야말로 비극인 거죠. 음. 지금 대전의 김 선생님도 참예 네, 비슷한 그, 취직을 남겨주셨네요. 그2016 인사와 동네 맛집을 일탈.라고 <laughs> 올려주셨네요. 그러니까 오래간만에 집에 돌아와 이이 구절이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대전의 자랑인 얼큰이 칼국수 먹으러 오래된 단골에 갔는데 3대천왕 방송 나왔다고 밖에 1 시간을 기다리라고 했답니다. <laughs> 그래서 또 숨겨둔 맛집을 잃었다고 그래서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네. 아또 이분이 마지막 부분에서 음. 모두 I, 걸신, U를 남겨주셨는데 음. 가로치시고 음. 이거 바꾸거나 없애면 안 되나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예, 저도 동의요. 음. 아, 원래 이게 하면 초창기에 이렇게 음. 거부반응 있는 겁니다. 음. 여러분, 이렇게 개혁하지마,하지마. 져, 여러분 참저 시즌 2도 이렇게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어, 시즌 2 끝날 때까지는 음 제가 밀고 가겠다. 음. 어, 어, 가열차게 개혁드라이브를 음. 음. <laughs>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음. 어, 다음으로 아, 우리 펌아 펌쟁이님이 아니라 사막의 곰님이 어서울 방문합니다 라고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이분이 원래는 미국 시애틀에 사는 사막의 곰입니다 하면서 시애틀에 사시는 분이에요 음. 근데 이분이 이제 걸신님 팬이라 이번에 서울 들어갈 때 한번 뵙고자 1월 10일 벙커 방문할까 봄, 합니다 일정을 보니까 이날 벙커에서 7시 30분부터 명약 강의가 있네요 어, 30분 정도 일찍 가서 걸신님 책에 사인받아볼 시도 해보려고 합니다 라고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언제든 좋으십시오 음. 네. 그리고 전복과 반전의 순간 시즌 4가 언제 시작되는지 기대를 하고 계신데 어 어트랜티브 선두주자 너반 한번 다뤄주신다고 했는데 큰 기대하고 있습니다라고 또 글을 남겨주셨어요 음, 시애틀이니까 아, 시애틀 분이니까 또 잠시애틀도 가보지도 못한 사람이고요 <웃음> 알겠니 네 <laughs> <laughs> 어, 이렇게 어, 많은 분들이 글을 남겨주셨고요 어 앞으로 아 이제 남은 기, 남은 시즌 동안 저희 또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는 글들 열심히 또 저희가 참고하고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뭐 제안하고 싶으시거나 걸신에 얘기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g u l s h i n t o u r 걸쉰 투어 gmail.com으로 메일 주시면은 저희가 항상 어떻게 우리 자방고등원님이 아그 그리고 그저 저희 애청자 중에 한분이신그 프로세코님이 아, 아그그 그 말씀을 제가 예, 못 들었죠 그 저희 진행하는 저희들에게 그 화장품을 그렇 그런데 그게 이제 헉슬리라는 네네. 브랜드인데 뭐 굉장히 고급스럽더라고요. 좀 찾아보니까 사하라 사막에 아, 네. 이제 선인장 있지 않습니까? 아, 네. 선인장의 씨를 네. 한1 0 0만 개를 모아서 저 짜면 일 <laughs> 그램 정도의 그 오일이 나온다. 아, 네. 그놈을 그 병에 모아가지고 네. 그 사막이 얼마나 건조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 보습의 네. 왕자다. 그 저희 방송을 이제 들으시면서 네. 이제 뭐 부인이나 여자친구 어머니 이분들 같이 이제 데리고 식당 을 가서 맛있는 거 드시는 것도 좋지만 네. 요거를 선물해 주시면 진짜 좋을 것 같다 하... 저희 와이프가 이 화장품을 써보고 네. 무릎을 탁 치면서 네. 난 앞으로 이거만 쓰겠다 어, 어 정말로 좋았다 아야 근데 보니까 진짜 이 그 사하라 사막의 선인장 그좀 얼마나 된다고그게그걸 네. 짜서 해서 그런지 찾으러 다니는 게 일이에요 그거. 야이 가격도 후덜덜합니다 이거 사실 네. 진짜. 근데 메이드인 코리아도만요. 그 오. 네. 야 진짜. 근데 이제 광고로 뭐 미디어 노출 많이 안 하는 거 같은데. 네. 네. 저희한테 뭐 저희한테 뭐또 좋은 또 의미로 선물 주셨으니까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이건 뭐 그걸 떠나서 네. 그 하여튼 저희 와이프가 상당히 정말 네. 칭찬 을 아끼지 않았다. 네. 예. 사실 그 외에도 우리 한수정 선생님의 네. 어, 아름다운 음. 커피에서도 음. 협찬 문의가 들어왔었는데 음. 그리고 또 저희 책을 하나 또 책에서 협찬 문의가 들어왔었는데 음. 저희가 그간 그때 선생님이 좀 아프시고 그래갖고 음. 그게 저희가 정신이 없어갖고 진행을 못했는데 음. 아그 점에 대해서는 좀 사과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음. 네. 선물을 제공못 해드릴 것 같아서. 음. 오늘은 우리 걸신에게 물어봐가 굉장히 짧았던 관계로 우리 또 조장훈 선생님하고 자반 구등원님의 코너를 빵빵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우리 조장훈 선생님의 네. 음식의 순간. 네. 사실 제가 음식의 간을 못한 지가 좀 오래 되긴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아, 음식의 간을 몇 가지 준비하고 있는데 네. 어, 이번 주는 그래도 1월 첫 주니까. 음흠. 1월의 음식을 좀 먼저 소개를 하고 가는 다음 주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순으로. 네네. 네. 그렇잖아요 조정수님께서 네이버에서 좀 1월의 음식 딸기를 선정했다고 <laughs> 아주 탄식을 하셨는데. 네. 그러게요. 원래 이 제철 음식이라고 하면 사실 이렇게 자연 속에서 나는 네. 음식의 계절이어야 할 텐데 1월에 딸기가 제철 음식이 되어 있는 걸 보고 참 신기했습니다. 음. 어그 1월의 제철 음식이 뭐 사실 뭐 우리가 12월에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겨울에는 역시 해산물이죠. 음. 어, 정말 많은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 1월의 제철 음식으로 어 정말 최고의 음. 음, 최고의 한 한민족의 역사와 함께 해왔다고 해도 될 만한 음식 한 가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오. 명태입니다. 아 네. 명태. 명태는 이제 12월에서 1월에 제일 많이 잡히죠. 이제 그 분단이 되기 전에 명태의 주산지는 이제 원산 쪽에서 제일 많이 잡혔죠.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황태를 음. 어, 만드는 이제 1월, 2월에 이 월을 지나면서 황태를 만드는 거죠. 덕장에서. 덕장에서 그래서 그이 덕장에서 황태가 눈을 막고 눈 속에서 이제 얼었다가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이제 말라가게 되면 아주 노란색의 어 색깔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이걸 말뚝이라고 음. 불렀다고 하죠. 그래서 이 말뚝이는 실제로 김주영의 소설 객주 최근에 드라마로 만들어져서 음. 방영 중이죠. 오, 어, 장사의 신. 네, 장사의 신이라고 아 하는 드라마로 만들어서 방영 중인 그 김주영의 객주에도 그 주된 소재로 다루어져 있습니다. 어, 이 말뚝이가 지금 이제 남한 지역에서 그 최고의 황태덕장으로 알려져 있는 건 이제 진부령이죠. 음, 네. 그 진부령을 넘어오는 길에 용대리에. 있는 황태의 덕장인데요. 거기 그차 타고 한번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어, 네. 장관입니다 예. 네, 정말 꼴짝이잖아요. 완전히 꼴짝입니다. 그러니까 음그 꼴짝이까지 어떻게 동해에서도 사실 설악산을 넘어야 음. 도착할 수 있는 그것도 설악산을 한계령 쪽으로 넘어야 도착할 수 있는 그 꼴짝이에 어떻게 거기다가 덕장을 만들 생각을 했을까? 굉장히 특이한 대목이죠. 그데그 어,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김주영의 소설 《객주》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 대원군 때죠. 음. 대원군 시절에 그 서울의 유기전과 대립하던 한 상인이 음. 어, 그 원산 지역의 황태 덕장들을 서울의 유기전에서 그 독과점하고 있던 것을 이제 음. 어, 속초 지역의 명태잡이 어선들을 빼돌려서 그래서 그쪽 지역에다가 새로운 덕장을 만들어서 음. 시장 판도를 바꿨던 음. 사건으로 이제 전해지는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던 모양입니다 음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토대로 이제 쓰여진 소설이 김주영의 객주인데요 바로 이 철이 바로 명태와 황태가 말려지는 바로 그 철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황태를 드시는 철은 아니고. 지금은 이제 생태를 드시는 철이죠. 그래서 사실 생태탕 하면 다들 이렇게 떠오르는 추억 하나쯤 있으시지 않나요? 음, 그 <laughs> 특히 이새 될것 같은데 어, 삼각지에 <laughs> 있는 한강 생태탕. 아, 그그 네, 그 한강 생태탕. 저는 사실 그 집에 다시는 안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그 집에서 한번 먹다가 옆에 정말 이렇게. 팔뚝나는 쥐가 한 마리 지나가는 걸 보고 아 나서 <laughs> 어, 그다음부터는 영안 가지더라고요 <laughs> 그런데 어그 생태탕은 또 동태탕과는 또 다른 맛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명태를 먹는 방식을 보면 일단 명태를 그냥 음따빳하게 말려서 먹는 북어가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덕장에서 눈을 맞치면서 얼렸다 말렸다를 반복하면서 먹는 황태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얼려서 유통되는 동태가 있고 하지만 생태는 사실 굉장히 그 먹기 힘든 음식이었겠죠. 그러니까 사실 뭐 저희 추억을 추억이 있고 싶어도 생태탕을 그렇죠. 먹어본 기억이 없어서요. 네, 그래서 네. 대부분은 집에서는 이제 동태탕들을 많이 끓여 먹었을 것이고 네. 그래서 생태탕이란 걸 처음 먹었을 때그 동태탕이 가지고 있는 약간 마른 듯한 고기의 질감이 아니라 그 부드러운 그 명태의 그 생생한 질감이 굉장히 놀라면서 먹었던 네. 기억이 국물 맛도 달라요. 맞습니다. 음흠. 또 대구 탕과는 또 다른 음. 물론 대구가 먹자할 게 훨씬 더 많지만 네. 그 국물의 맛과 그 우러나는 진함에 있어서는 또 생태탕을 따라올 수 없는 묘미가 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생태탕은 이철에 즐기셔야 음. 제 맛이다. 음. 12월에서 1월에 명태 생태탕은 꼭 한번 즐겨보셨으면 좋겠다. 저처럼 몰랐던 사람들이 몰랐던 분들이 많을 텐데 네. 이게 절에 즐겨셔야 된다. 네, 네. 비싸요. <laughs> 그렇죠. 그래서 하, 여전히도 그 생태는 비싼 음식이고, 네. 어, 특히 최근에 명태가 잘안 잡혔다고 음, 거의 안 잡히고 뭐, 있죠. 예, 안 좋았다고 그래서 매해마다 명태가 나날이 안 잡히는다는 뉴스가 점점 더 크게 나는 걸 보면. 어 생태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하... 비싼 음식이지만 기회가 닿으신다면 그렇죠. 음, 한번쯤이 차례 드셔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 그 먹타 이런 것도 다 러시아산 아닙니까 진짜? 그렇죠 근데 마트에 가면 비록 그~ 수입이지만 네. 생태가 있긴 있습니다 예가다 음, 음. 네, 이제 탕을 끓이셔도 좋고 생태는 뭐~ 제가 언젠가도 그 말씀을 방송에서 했던 것 같은데 강남에 있는 생태화라는 생태 전문 집의 생태탕이 정말 훌륭하다 아~ 음. 정말 강추하는 지역인데 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철에 이제 또 하나 놓쳐서는 안 되는 생선이 있습니다 아~ 도미죠. 일월, 아... 네. 이월의 도미는 보통 1 2월부터 3월까지 정도를 제철로 보는데 일월, 어, 2월, 이월의 도미는 어, 정말 최고의 육질과 맛을 가지고 있는 데입니다. 근데 이 도미는 특히 또 걸신님이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그 일식에서 하는 그그그 그, 그 요리 뭐였죠? 도미로 하는 그탕 요리. 도빙무시. 아, 도빙무시. 아... 도빙무시도 이철에 음. 아주 좋은 맛을. 음. 도빙무시는 이제 가을에. 가을에. 네. 왜냐면 어. 이제 새끼. 송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 송이가 있어야 되니까. 네. 어. 이제 도미는 이제 정말 이때 가장 아 정말 바다의 백작으로서의 음. 아, 그렇죠 풍모를 가진. 사실 도미는 뭐 우리보다 일본인들이 사실 더 좋아하고 더 높이 치지만요. 회 구이 찜당 뭐 튀김, 음, 뭐 어떤 것을 하더라도 그 품위를 음. 잃지 않는 어좀 흰살 생선의 표본과 같은 맛을 음. 제공합니다. 음. 그러니까 사실 이그 흰살 생선이 중국에서도 이제 그 팔보의 한 가지로 들어갈 만큼 음. 굉장히 귀한 해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안타까운 게 최근에 중국집에서 사용하는 흰살 생선들은 도미가 아닙니다. 돔미가 아니고 이제 역돔이라고. 아 틸라피아. 그렇죠. 네, 그렇죠. 틸라피아. 그이 생선은 민물 생선입니다. 대만에서 대량으로 양식을 하는데요. 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좀 그렇지만 정말 오염이 아주 심한 삼급수에서도 너무나 잘 사는 네그 생선이어서. 그러니까 <laughs> 오염 큰 생선일수록 사실은 오염의 축적도가 높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안 좋은 중금속이나 이런 것들을 함유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상위 포식자다 보니까 그렇죠. 네네. 상위 포식자다 보니까 민물에서 개성 도적이래 가지고 그렇죠. 아 그렇죠. 얼마 전 뉴스에 그 결혼식장에 이런데 쓰는 도미회들이다이 틸라피한데 예. 이게 다 생식용이 아니라. 가열해서 먹으라고 다다 있는 그 생선을 다 회로 먹는다고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네, 물론 이제 냉동을 했다가 보통은 쓰게 되기 때문에 그 위험성은 상대적으로 좀 덜해진다고는 하지만 중금속과 관련된 부분은 덜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렇네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최근에 뭐그 중국집에서 해물과 관련된 음식들을 시킬 때 나오는 흰살 생선들은 드시다 보시면 좀 역한 비린내 같은 걸 느끼시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음. 그래서 이걸 이제 제대로 도미로 쓸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그러게요. 제대로 된 팔보와 팔보를 사용한 중국 요리들을 맛보기가 좀 힘들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도미는 한국 사람들은 도미를 굉장히 이제 귀하게 먹고 특히 이제 감성돔부터 참돔에 아, 그렇죠. 이르기까지 네. 돔 잡으면 일단 회 뜨잖아요. 낚시꾼들에게 이제 도미회는 또 이제 최고의 맛으로. 정평이 나 있고 또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활어회에서 음. <laughs> 도미의 질감은 또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음. 것으로 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만 제가 오늘 좀 도미를와 관련해서 추천드리고 싶은 음식은 어, 집에서 사실 살아 있는 도미 너무 비싸잖아요. 음. 그데 이제 그 어물전에서 도미 사실 죽은 거 구하시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음. 가격도 좀 싸고요. 그래서 그런 도미를 이제 백화점이나 뭐 시장에서 사, 구하시게 된다면 도미 우엉조림을 음. 하나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음. 우엉이 지금 제철이거든요. 아. 우엉이 1월부터 3월까지를 보통 제철로 보는데요. 이철의 산에서는 이제 뿌리, 뿌리나물, 뿌리채소들이 음. 오랫동안 버티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덕도 음. 대표적인 겨울철. 음. 음, 뿌리 채소라고 한다면 우엉을 또 빼놓을 수가 없죠. 그 우엉 같은 경우는 어, 우리가 사실 예전에 비해서 최근에 훨씬 많이 먹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음. 김밥 천국에 김밥이 들어가면서부터. 아하. 아 그렇네요. 예. <laughs> 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우엉은 참 훨씬 많이 먹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이 우엉이 사실 굉장히 좋은 음식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요. 그 우엉에 일단 면역력을 높여주는 사포닌 성분이 이제 많이 들어 있어서 더덕이나 도라지만큼은 아니지만 우엉에도 굉장히 좋은 사포닌 성분이 있다고 합니다. 우엉은 체질에 따라서 맞는 분도 있고 안 맞는 분도 있는 걸로 한의학에서는 얘기를 하는데요. 어저 같은 경우에는 우엉이 체질에 좀안 맞는 편입니다. 음음. 근데 이제 우엉과 도미를 같이 조리를 하시면 체질과 무관하게 드실 수 있는 음식이 된다고 하고요. 그 겨울철에 겨울철 질병도 예방해주고 또몸 안의 노폐물 제거해 주는데도 효과가 있는 음식이어서 그 도미와 우엉을 함께 넣고 조림 음식을 해보는 것도 네, 제가 아주 잘해먹는 음식인데요. 네. 음. 저번에 이렇게 또 우리 글신 팬이 보내주신 도미 가지고도 이렇게 음. 잘해먹은데 특히 이제 일본 스타일로 음. 이제 이거 그 우엉과 같이 이제 간장과 그렇죠. 단맛이나는 이제 짬을 하면 뭐 아, 환상적이죠. 네. 단지마켓 사번 타자 비에원 선수 오늘 경기 세 번째 타석에 들어섭니다. 아이 선수 이미 비그린 두수리 샴푸와 이 비그린 바디 케어 시리즈로 홈런 두 개를 때렸는데요. 아이번엔뭘 들고 나왔는지 기대되네요. 아 이번에 들고 나온 것은 주방 세제입니다. 맘메이드 주방 세제. 아 얘는 이 선수 정말 한결 같은 선수네요. 아 이번에도 알러지 성분과 인공 향을 배제한 이 자연 유래 성분 제품으로 자극은 덜하면서 이 강력한 세정력을 보여주는 무기를 들고 나왔어요 아 큽니다 옴논 두말하면 입 아픈 빅그린의 기술력으로 만든 주방세제 맘 메이드 피부에 닿는 모든 것 이제 빅그린에 맡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소개해드리고 싶은 또 한가지 생선 는 음. 악유입니다 서양의 일부 지역에서는 뭐 생김새 때문에 안 먹었다고도 하고 또 일부 지역에서 굉장히 고급 식재료로 네, 사용되기도 뭐 했죠. 스페인, 뭐 이탈리아, 뭐 음. 프랑스 요리에서 전부 다잘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특히 이제 아귀 간또 네. 네. 푸아그라 못지 않은 식재료로도 음. 알려지면서 음, 뭐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청어 간도 맛있다고 하고 음. 아귀 간도 맛있다고 하고 그런데 음. 이제 아귀는 굉장히 좋은 식재료로 알려져 있는데. 또 막상 이제 아귀라고 하면 사람들 먹는 게다 찜으로 음. 먹는 경우가 최근에는 음.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MSG 잔뜩 넣어서 그렇죠 <laughs> MSG, MSG와 콩나물 맛으로 먹는 어, 찜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어려서는 아귀 탕이 더 많았던 오.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는 아귀를 사 오시면 음, 탕을 끓여 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 아귀지리도 아주 맛있습니다. 사실 이제 복과 함께 그이 아귀는 사실 바다 생선에서 느끼기 어려운 그 식감을 느끼게 해주는 생선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두툼한 뼈에 붙어 있는 아주 쫄깃쫄깃한 그 식감을 먹는 재미도 좋고 그렇죠 느끼게 해주는 생선이어서. 어그 생선의 질감을 좀 그대로 느끼면서 그거 자체로 좀 즐겨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운 찜이나 매운 탕보다는 이번에는 아귀를 좀 아귀 지리로 한번 만들어서 드셔 보시면 만들기도 또... 쉬워요. 그렇죠. 어, 집에서 음. 저 노량진 수산시장 가면 아귀만 안쪽으로 가면 아귀만 파는 집들이 음. 두어 집 음. 있습니다. 그럼 손질해 달라면 다 해줘요. 어. 그리고 간 절대 버리지 마시고 그렇죠. 간꼭 챙겨오셔가지고 음. 이 당에 넣으면 음. 어, 물론 이제 뭐 조금 신경 써서 정종에다 찌면 이제 앙키모가 되겠죠 음. 어~ 그렇지만 이 당에 넣어도 찌 맑은 당에 넣어도 어, 굉장히 훌륭합니다 음. 그냥 뭐 이렇게 뭐 무나 대파 그리고 이렇게 그 미나리 뭐 혹은 뭐취형다처 콩나물 약간 이런 것까지 이렇게 아주 맑게 끓이면 어, 일단 해장에는 최고예 최고고요. 아 어, 음. 어, 그리고 뭐 아주 어린 아이부터 노인들까지 모두 즐길 수 있는 아주 아 음. 어, 약간 이런 이런 사치 한번 좀 부려볼만 하다 집에서. 그쵸. 사먹으란 돈 너무 많이 드니까 집에서 손질하시기 너무 힘드니까 꼭 손질해서 오시는 게 좋고요. 없 그거 우리 그 손질 그한번할수 없습니다. <laughs> 한 가지 팁을 더 드리면 아귀 간을 한 삼분의 일 정도는 따로 떼서 가르셔서 육수에다가 같이 넣으시면 MSG가 필요 없는 그런 국물 맛을 내실 수 있습니다. 엄청 고소해지. 네. 그래서 지리지만 오 지리가 이렇게 풍요로운 맛이 있나라고 싶을 만큼 그래서 지리의 색깔을 퇴색시키지 않을 정도만 갈아서 넣어보시는 것도 아기 지리의 맛을 높이는 비결이 될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기 얘기가 이제 나온 김에 네. 뭐두 분이 말씀해 주데 약간 서양 쪽으로 눈을 돌려보면 오네 그 손질해온 아기 살을 전살 네. 부분만 네, 네. 이제 필레라고 하잖아요. 음. 그놈을 그 소금 후추간을 해서 한 10분 정도 두었다가 올리브유를 살짝 뿌린 것에다가 이 놈을 구워요야귀는 네. 구워 먹었을 때에 그 다른 여타 생산보... 생... 생산 보다 <laughs> 풍미가 상당히 뛰어납니다. <laughs> 이 놈을 굽다가 화이트 와인 을 살짝 뿌려서 날리고 알콜 네. 날리고 마지막에 이제 버터를 한 수저 넣어서 네. 이제 베이스팅 한다고 하잖아요. 녹은 그 버터를 수저로 아, 계속 끼얹는이 작업을 뭐뭐한일분 정도 해서 음. 앞뒤로 구운 다음에 레몬을 살짝 뿌려서 먹으면 이이그 부드럽고 고소하고 어, 이러, 이게 생선 어, 첫 먹음으로 맛인데 이런 맛이 나는. 그게 이게 사실 프랑스에서는 굉장히 음. 많이 쓰는 아귀에 대한 조리법인데 어. 그냥 집에서 누구나 할수 있다. 오 어, 괜찮겠네요. 꼭 한번 해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고런 그 부분은 특히 이제 꼬리 부위, 꼬리에 음. 가까운 살 부위를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꼬리 전까지는 또 잘라서. 그치. 어, 아기 일종의 스테이크를 하고 음. 앞부분은 아기 맑은탕을 음. 끓이고요. 필요합니다. 음.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 아기탕을 끓이실 때한 가지 더 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아, 어, 파를 가스레인지에 좀 토막 그 두툼하게 엄지 손가락 정도 크기가 되는 파를 썰어서 음. 가스레인지에 그냥 태우셔요. 음. 오, 네. 네, 태우셔서 겉을 이렇게 살짝 태운 채로 그거를 썰어서 음. 어, 탕 마지막에 올리시면 음. 그 약간 탄 파에서 나는 단맛의 풍미가 아귀치리와 아주 잘 어울립니다. 그렇게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대파에게 나온 김에 네. 대방출입니다. 음. 음. 이제 이게

이걸 그냥 가스에 그냥 구워 음, 음, 아그 직접요? 가스 직화로. 그렇죠. 그 직화로 아, 그걸 네. 깔, 칼소타다라고 하는데 이제 바로 굽기 음. 어렵다면 이제 이 석쇠에다가 한그 말씀드린 대파 네개 정도를 나래비를 세운 다음에 나레비. 앞뒤로 <laughs> 네. 굽는데 음. 이게 시커멓게 탈 때까지 그쵸 그렇죠. 약간만 탈 때까지 구워서 탄 부분을 벗겨서 네 음. 음. 그럼 이제 김이 모랑모랑 나면서 애들이 흐물흐물해진다고 이 칼소타다라고 음. 이 놈을 먹으면은 그 맛이 대파, 마시, 대파 맛 대파맛 사십 퍼센트 군고구아만 육십 퍼센트 엄청나게 맛있는 요리가 됩니다. 이게 이제 실제 있는 칼소타다라는 그 스페인 요리고, 네네. 요거를 같이 찍어 먹는 소스를 음흠. 또 만들어서 드실 수도 있는데, 요건 좀 복잡할 수 있으니까 네. 그냥 어디서나 살수 있는 그 스파게티 소스 있잖아요. 그거 거기에 찍어 먹어도 음. 굉장히 맛있어요. 음 거기에다가 그냥 마늘 좀만 볶고 파슬리 뭐피 좀 사실 넣고. 그 칼소타다를 찍어 먹는 소스에는 견과류를 갈아서 넣어야 돼요. 아, 이게 아몬드 기본인단. 같은 거, 아몬드나 아, 캐슈넛 같은 걸 갈아서 네, 네. 넣으면 음, 훨씬 맛있습니다 네, 이게 메뉴에도 네, 네. 있어요, 실제로. 고구마만 넣으면 이거 시금치랑 먹어도 맛있겠네요. 이거. 뭔 <laughs> 아니죠. <오? 이제> 칼소타다가 <laughs>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칼소타다가 될 만큼 태우시면 좀 과하고, 음, 네. 겉면만 살짝 음. 태우시는 정도로 해서 썰어 넣으시는 게 전혀 어, 뭐 전혀 좋을 것 같습니다. 전 못생겨도 맛있는 거잖아요. <laughs> 음. 네, 어. 깜짝 놀랄 맛이 나온 맛이죠. 맞습니다. 오늘 조정 선생님께서 <laughs> 말씀해 주신 어떤 생선들은. 뭐랄까 그래가 좀 가격들이 좀 있는 생선들이에요 다들 그렇죠 네 겨울철에 왕들인지라 네또 크기들도 또 만만치 않은 네. 크기를 네. 가진 생선들이어서 네. 가격들이 좀 있습니다 음. 그래서 한번 큰맘 먹고 한번 이렇게 좀 가족 외식한다는 참치고 아침 준비해서 같이 드시면은 음.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음. 생각해 줍니다. 그 그리고 후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집에서 했을 때잘 실패하지 않는 요리들 아. 중에 하나예요. 네. 아구 맑은탕도 그렇고요. 네네. 재료가 그리고, 워낙 맛있으니까 그렇죠. 재료 자체로만 해도 너무 맛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겨울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빨리 챙기셔서 우리 생태하고 또 도미하고 아구 챙기셔서 한 번씩 맛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조정성 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잡봉고등어의 청률의 통신 시간입니다. 아 지금 자봉고등어님 전해 없이 지금 굉장히 진지해 보이시는데요. 아니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얼마나 또자 오늘은 네. 그 작년 2016년이 밝았는데 네. 2015년 연말에 미국에서 그 뉴욕 타임스에 네. 실렸던 기사와 동시에 이게 이제 우리 모두에게 저는 그 주목을 해야 할 만한 소식이 아니겠느냐 음흠. 싶어서 이제 준비했는데. 그, 뉴욕에 있는 식당에 앞으로는 그 메뉴 옆에다가, 네. 소금이 많이 들어간 메뉴 옆에는 경고 표시를 의무적으로 붙이기로 음. 했 네. 그래서 이미 이제 10월 초. 고혈압 12월. 당뇨 환자에게 안 좋다? 네. 음. 12월 초부터 시행이 됐고, 음. 요게 이제 지금 시장인 그빌 블라스요. 네. 시장 전에 이제 브룸버그 시장은 소 탄산음료나 뭐 트랜스지방 <laughs> 아, 이거 퇴출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지금 시장은 이제 이 소금과 의 전쟁을 선포한. 오. 그래서 이제 법으로는 이미 작년 9월에 통과가 됐고 실행을 이제 12월부터 하고 있는데 이제 까만색 삼각형 안에 소금통이 들어있는 심볼이 네네. 이제 메뉴 옆에 표시가 되는데. 이게 이제 일단 처음 시작은 체인이면서 매장 열다섯 개 이상 네. 있는 식당 먼저 이제 도입을 하겠다. 음흠. 다 아시겠지만 이제 소금 많이 먹으면 이제 고혈압 혹은 뭐 이제 뭐 뇌졸증 같은 것도 막 일으키고 성인병에 안안 안 좋으니까 특히 심장 질환. 네. 미국 사망 원인 미국인 사망 원 일위가 심장 질환이거든요. 가장 큰 원인이 이제 소금이다라고 보고 FDA에서는 일일 섭취 최고 그 소금 량을 2.3g 으로 네, 네. 지금 지정을 해놨는데 미국인들이 대개 3 3그 정도로 먹고 있다는 거예요. 음. 엄청 짜게 먹고 있죠. 그래서 요걸 이제 표시를 해서 앞으로는 그전 미국에 이제 확대를 할 계획이다라고 이제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 그 우리나라에서 도 아까 뭐 장훈이도 얘기했는데 예, 그 전에 갔던 식당을 다시 가보니까더 짜졌다. 네, 네. 네. 선생님도 뭐 스페인 뭐를 먹었는데 짜다. 짜다. 네. 네. 근데 저는 이제 뭐 전체적으로 매일 우리가 이제 사로 새끼를 먹으면서 매끼니 때마다 짜게 먹는 건 물론 이제 좋지 않은데 네네. 저는 이제 소금에 대한 약간 변명을 하고 싶은 어. 생각 이 사실 있는 것이, 예. 그 장원이 얘기한 뭐 하몽 하몽이라든지 무지하게 짜잖아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그 저염 치즈 뭐 이런 거 있는 나라가 몇개안 돼요. 사실또 누구 만드는 좀 주객전도인 느낌이 있어요. 네, 아니면 왜냐하면... 소금을 먹으면 얼마나 먹, 먹을 것이며, 음. 하몽을 먹으면 얼마나 자주 먹을 것이냐. 음. 어쨌든 치즈나 그 하몽이나 그 장기 보존을 위해서 이제 소금 많이 뿌리는 음. 건데 그 저염이면 이제 또 장기 보존은 힘들 거잖아요. 네, 굳이 그걸 그런 음식까지 뭐안 짜게 먹으려고 노력을 해야 될 필요 가 있겠냐라고 하는데 네네. 어쨌든 미국인은 상당히 이제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음흠. 그래서 이제 메뉴에도 이것을 앞으로 표시를 하고 그래서 이제 표시된 주요 어, 어, 그 메뉴들을 보니까. 주 만약 튀김 음식 같은 거 이제 많이 요 심벌이 많이 붙더만요. 아,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만약에 이런 그 표시를 붙이다면 네. 저는 이제 냉면에 무조건 붙을 것이다. 아 예.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짬뽕이라든지 이런데 무조건. 짬뽕이 최고죠. 예, 예. 우리 음식은 대부분이 예. 좀 붙지 않을까 싶은데요. 나중에 예, 예. 건강을 위해서는 뭐 적당한 소금. 특히 우리 강원 선생님 아덜 짜게 드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 WHO 기준으로 5g 이하가 권장량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평균 먹는 게한 12g 정도 된다고 하니까 음, 세계적으로도 제일 짜게 먹는. 근데 국물로 먹으니까 별로 티는 안 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게 또 이제 이짠 맛을 느끼는 것이 또 음식의 온도와 또 관련이 있거든요. 아하. 예, 네. 짠 짜... 음식이 뜨거울수록 짠 맛을 이제 덜 느끼고 아하. 음식이 차가울수록 단 맛을 덜 느끼거든요. 음. 아, 저 단맛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전에 그 크리스피 도넛 그 네. 사면은. 네. 뜨끈뜨끈 때 먹으면 하나도 안 단데 네. 식은 음에 먹으면 되게 달잖아요. 네. 아, 이거 뜨겁 때 먹어도 차가울 때먹어다 달아요. 지금 당연그렇요 알겠습니다. <laughs> 근데 네. 이제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는데요. 그 저혈 그러니까 저염식을 하는 게 위험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음, 네. 네. 특히 이제 갑상선 쪽으로 질병을 앓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저염식을 하게 되면 저나트륨혈증으로 인해서 심각한 문제가 될수 있대요. 음. 음. 그래서 이제 염분 수치가 정상 농도가 한 135몰 정도 된다고 하는데 한 108몰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 실제로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그 요드 제한하는 그 식이 처방 어. 받고 계신 어. 어, 갑상선 환자들께서는 음. 저염 좋다고 따라하시다가 큰일 날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은일반론 음. 이제 말씀드리는 거였습니다 음. 예 그리고 요 기산 요거를 제가 그래서 이제 연초에 또 네. 이제 건강 관련된 계획을 제일 많이 세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 그 음식은 이제 청요리 여서는 아까 이제 장 오늘 이제 해산물 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렇죠. 저는 이제 조개탕을 한번 집에서 끓여드렸요아 조개탕 삼삼호 좋죠. 예예 예, 예. 그 이제 제가 두 가지 메뉴인데 하나는 조개탕이고 하나는 이제 무나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어, 무나물네. 예, 예. 그 조개탕은 그 마트에 가면 제가 주로 사는 그 조개류는 홍합과 모시조개를 으흠. 이제 저는 주로 사서 먹습니다. 재료는 이제 홍합 한 500g. 만한 네. 500g에서 1kg 정도. 요즘에 가니까 이렇게 팩에 넣어서도 팔더만요. 홍합을. 으흠. 그다음에 모시조개는 이제 봉다리에 담겨 있는 거. 그래서 팩 하나랑 봉다리 하나, 으흠. 모시조개. 요걸사 갖고 집에 오시면 어, 마늘, 대파, 양파는 대부분 집에 있습니다. 으흠. 그래서 이제 대파도 그냥 숭덩숭덩 썰고 네. 양파도 숭덩숭덩 썰고 마늘은 이제 통마늘을 칼로 으깨가지고 넣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미 다져져 있는 것보다는 요세 가지 재료를 준비한 다음에 냄비에다가 큰 냄비에다가 아무것도 넣지 말고 불을 켜요 그냥 네. 아무것도 넣지 말고 물도 넣지 말고 아무 넣지 마 음. 그래서 냄비를 불에 달궈요. 네. 음. 냄비가 뜨끈뜨끈하게 달아오릅니다. 네. 그럼 이때 으깬 마늘 송덩송덩 썬 대파, 양파를 집어넣어. 네. 그럼 얘가 뜨겁기 때문에 칙하면서 얘들이 막그 안에서 이렇게 있어. 그렇 그리고 그거를 막이 수저 같은 거로 삭삭삭 볶아요. 네. 그럼 이게 뜨거운 상태이기 때문에 대파, 양파, 마늘이 겉에가 약간 노릇스름검은띠티하게 이렇게 볶아지는 거 아니 고 했더니 얘들이 구워져. 음. 그럼 그때 종이컵 하나 정도로 청주, 음, 청주. 혹은 뭐 백포도주. 근데 우리 백포도주 없을 수가 있으니까 청주, 그렇죠. 뭐청하 같은 걸한 컵을 거기에 확포. 네. 그러면 이제 뜨거운 상태에 청주가 들어가니까 불붙겠는데. 치아니 음. 불으면 안 붙어. 치하면서 알코올이 확 날아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홍합과 모시조개를 나는 그 조개 살 위주로 건져 먹겠다라고 음. 하면 그 상태에서 조개를 바로 넣으면 되고 해가 물론 잘 해서. 아 해가 뭐 해야 되는 거죠? 어, 네. 해가 아, 한다고 치고. 네네. 아 그럼 껍질이 붙어 있는 걸로. 붙어 있는 상태에서. 네네. 나는 국물을 좀이 게 먹겠다라고 네. 하면 말씀드린 대로 대파, 양파, 마늘 그다음에 청주 한컵 들어가 있는 데다가 물을 한 삼분의 1 정도를 넣어서 같이 끓여 이거를. 네. 그래서 그 상태에서 홍합과 모시조개를 집어 넣는 겁니다. 네. 그리고 냥 끓이면 돼요. 뚜껑 닫고 한오분 정도만 끓이면 그 상태로 매우 훌륭한 조개 찜 혹은 조개 탕이 되는데 네. 매콤하게 먹고 싶을 때에 이제 청양고추 한두개 정도 썰어 넣으면 이 국물 맛이 뽀얘지면서 일단 색깔로 보면. 네. 정말 맛이 달아요. 달아요. 나는 분명 MSG 안 넣는데 네. 다른 육수도 전혀 아무것도 안 넣고 네. 정말 단맛이 쫙 이걸 하루 두었다 먹으면 더 맛있습니다. 오. 바로 만들어서 먹어도 맛있고 하루 뒀다 먹어도 더 맛있고 물을 안 넣은 상태에서 하면 그 상태로 둘러 앉아가지고 조개를 까먹을 수. 물론 이제 조개에서 물이 나오기 때문에 약간 자작자작하게 생겨요. 이걸 떠 먹어도 맛있고 어허. 탕으로 먹으면 이제 조개 탕처럼 먹고 음. 다 건져 먹은 조개 거기에다가 이제 칼국수를 넣어서 끓여 먹으면 그것도 <laughs> 기가 막히고. 네. 요렇게 요걸 하나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겨울에는 이제 무가 네네. 끝내줍니다. 저도 지난주에 무를 하나 사 집에서 먹어보니까 네. 그냥 이렇게 껍데기만 벗겨서 먹어도 그냥 너무 진짜? 맛있더라고요. 음음. 물이 그냥 엄청 많고 달고 사각사각하고 이거를 이제 이것도 역시 그 후라이팬 약간 웍 네. 같은 스타일이 좋습니다. 네. 아니면 냄비도 괜찮고 하나 준비해놓고 무를 채 썰어요. 무를 네. 채를 딱딱딱딱 썬 다음에 그니까뭐한무 일반 무한 5cm 정도? 만 채를 썰어도 한끼 둘이 먹기에는 충분한 양이 나옵니다. 으흠. 채를 썰고 그다음에 냄비나 그 다음에 냄비나그 웍에다가 물을 약간만 한 반컵 정도만 물을 넣고 다시마 있잖아요. 그 너구리 사면 나오는 크기의 다시마 정도. 음. 네네. 그거 하나만 그 물에 탁 넣. 음. 응. 그 다음에 채썬 물을 넣고 뚜껑을 닫어. 네. 물을 아, 약하게 뜨거운 물에다가. 아니 그렇지 물이 조금 음. 들어갔으니까 이제 불 키면 끓치 그게. 네네. 거기에다가 채썬 물을 넣고 다시마 한장 넣고 뚜껑을 닫아서 불을 줄이고 한 10분 정도 끓여요. 저는 이제 무나물도 약간 사각사각한 맛이 살아있는 무나물이 있고 네. 이게 그냥 흐물흐물해져 흐흐 있는 무나물도 있는데 저는 이제 후자 쪽을 음.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태로 한 10분 정도 두면 무에서 단맛과 무 맛의 수분이 빠지고 다시마의 맛은 들어가서 일단 이 자체로도 훌륭한 상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소금간만 하는 거예요. 음. 소금간을 딱한 다음에 수저로 뒤적뒤적 해줍니다. 들기름도 안 하고? 그건 제 마찬가지. <laughs> 이거 뒤적뒤적 해요. 음. 그리고 뚜껑을 다시 잡고한 5분 정도 더 둡니다. 음. 그러면 색깔이 약간 갈색이 돼요. 음. 네. 다시마에서 빠진 물 때문에 네, 그 상태에서 불을 끄고 음. 그때 들기름을 두 바퀴 짜 음. 돌려 가지고 음. 먹으면 정말 기가 막힌 맛이 나는 무나물이 됩니다. 음. 그래서 이 무나물하고 말씀드린 홍합탕하고 집에 있는 밑반찬 음. 깔아 놓고 먹으면 겨울에 뭐 둘러 앉아서 먹기도 좋고 여러 사람이 손님이 오면 이 조개탕만 하나 그큰 냄비에 해 놓으면 이자체로 그냥 먹어줍니다 그냥 <laughs> 예. 그냥 그거 먹기 심심하니까 이제 무나물 같이 곁들여서 먹으면 정말 훌륭하다 음. 음. 아 소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벌써 꿀꿀떡 넘어가시겠네요 소주 안주로 <laughs> 최고죠, 최고. 그러게요. 예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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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로도 좋고 예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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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래서 아, 그럴 필요 없어예 예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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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다 어 다시마는 미리 빼고, 네. 멸치는 한 5분쯤 끓이다가 빼버립니다. 음. 멸치가 오래 끓이면 조개탕의 시원한 맛이 없어져요. 음.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 먹는데, 음. 음. 어 그냥 조개만으로도 그냥 어, 충분히 홍합이랑 시원한 맛이 난다. 모시조개 종류, 어. 아니 뭐 마트에서 파는 모든 그 어떤 조개 상관없어요. 사실 저는 모시조개랑 홍합 조합이 참또 신기하네요 이게. 음. 모시조개만 이렇게 끓여서 먹는 경우 참 많아요. 모시조개탕만 먹는 네, 경우가 근데 많은데. 근데 홍합을 이렇게 넣는 건또 음. 신기하네요. 또 네. 하지만 이제 겨울 조개의 여왕 이제 새조개가 이제 아 오고 있습니다. 을아아 먹지 않고 이렇게 겨울의 조개를 얘기하는 것은. 음. 조개에 대한 결례라고 지금 음. 그렇죠. 1월말2월 초쯤 되면 이번에는 또이 음. 겨울이 너무 더워가지고 음. 조금 맞습니다. 보통 이제 일월 지금 때쯤이면 이제 새조개가 조금 나오기 시작할 테인데, 음. 그래도 뭐 날이 겨울답지 않게 안 추워가지고 음. 음. 여러 가지로 손해 보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러게요. 예. 음. 날씨 마케팅에 이제 힘을 얻어서 이제 그 사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안 돼가지고 하여튼 고생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네. 예, 보통 이제 세조개 축제들은 이제 2월달, 3월달 경에 합니다. 남당리부터 해서 세조개 축제를 하는데 음. 또 세조개 얘기는 또 2월달에 제가 음식의 순간에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튼 음. 네. 겨울은 정말 완전 해산물의 음. 진짜 계절이네요. 음. 날이 안 추워서 저는 마트에 가면 굴을 이상하게 안 사게 되더라고요. 아, 지금 그 얘기 많더라고요. 굴. 네. 굴안 사게 되. 식중독 얘기가 네. 꽤도 노로바이러스 좀한점 네. 좀 또. 특히 굴의그 세균이 잘 번식하거든요. 온도 굉장히 민감합니다. 굴이. 음, 그렇군요. 네. 아, 그래서 생굴 먹게 좀좀 무서운 좀 굴만 상황이? 참 많이 먹게 될 정도로 날씨가 추우면 제가 참 굴을 갖고 드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참 팁을 많이 드릴 텐데 네.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정말 자본구도는 그래서 음. 정말 심각하게 이렇게 음. 조사해 오신 오늘 또 청률의 동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병신년. 네, 올 한해 참시작부터참이 심상치 않습니다. 벌써 이참 네, 국제 정세도 별로 좋지 않고요, 네. 그죠? 음. 한국은 지금 저희 그 참이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정말, 정말 청천별력 같은 소식부터 아니 무슨 또 단체에서 또 희한한 소리를 예, 그, 또만 한... 그, 그, 그 엄마 아, 엄마 연합이 아니라 그 무슨 그 있잖아요 <laughs> 엄마 부대 엄마 부대 나와서 무슨 아베가 사과했으니 충분하지 않니 뭐. 이, 이런 참 말도 안 되는 일들로부터 참참 참 이름답게 참 깜빡깜빡하게 시작한 참 한해입니다만 그래도 우리 거신어분들 참 이런 상황에서 또 우리가 또또 또 예년보다 또잘 챙겨 먹고 또 건강하게 살아내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또 거신께서 2016년에 전하는 메시지를 또 준비하셨다고 를 합니다. 무슨 메시지? 신년사인가요? 신년사. 자 <laughs> 오늘 네. 박근혜 대통령 신년사를 었죠 음. 네. 아, 그랬나요? 네. <laughs> 그 야당 관심이 야당 없었어 뭐. <laughs> 야당 대표가 다 빠진 그런 음. 신년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아뭐신년사라기보다는요 아, 우리가 오늘 네. 뭐 두루두루 두루 많은 글신이라 불러다오의 어, 우리 청취자분들께좀 네. 새의 덕담과. 그래도 새해는 좀 소망하는 것들, 어, 우리가 이런 이런 정도의 삶은 올해 한번 살아봅시다 뭐 네. 이런 것들을 좀 생각나는대로 쭉 두루두루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이미 그아 그동씨가 어, 올해 참 암담한 새벽돌부터참 암담한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죠? 뭐 새해가 제대로 지금 사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렇습니다. 예뭐 여전히 그 이 한일 간의 문제, 여기에는 뭐 온갖 또뭐 방기문 같은, <웃음> 어, <laughs> 네. 을띠기가 등산에서 이렇게 또 이렇게 막 박양의 그 참, 어, 사랑을 얻으려는 그런 참 처참한 몸부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야당은 또막 공중분해가 되어서, 아, 저는 이 공중분해 빨리 돼야 된다고 늘 얘기했던 사람인데요. 너무 좀 만시지탄의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아, 그래서, 아, 좀 이제, 그, 아, 우리가 원하는 건, 사실은, 우리 모두를 다잘 살게 해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음. 그거는 뭐, 옥학상 제가 강림해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 우리가 원하는 건, 자, 앵는대로 삽시다. 음. 뭐, 괜히 슬프게 뭐, 뭐, 이것저것 다 껴안으려고 하지 말고, 음. 보수는 보수스럽게, 진보는 진보스럽게, 중도는 중도스럽게, 아그우파는극우파스럽게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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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좌파는 극좌파스럽게 살아야죠. 근데 데참 어, 오늘 그 집권당의 대표라는 분이 뭐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어, 이렇게 이런 경제 관련 법안들을 야당이 반대해서 국걸 통과 못 시키는 게 경제가 더 나빠져야 오는 총선에서 야당에게 야당이 승리할 희망이 있기 때문이라서 이렇게 야당이 경제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자, 이런 아, 음. 정말 토할 것 같은 얘기를 뻔뻔스럽게 아, 하는 세상에 여기에 대해서 어디, 야당이라고 불리는 자들이 그. 어떤 반박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상한 조국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구토 유발자들 같아요. <laughs> 그리고 또뭐 세계 로시선을 돌려도 참 우울하죠. 이제 IS의 또 테러 위협은 뭐 점점 높아지고 있고 또 이제 또 사우 이제 그 중동의 맹주라고 할수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 이제 국교를 단절하고 이국가들 음. 뭐, 이이 국교 단절에 기분이 참은 아닙니다만 어 어쨌거나 지금 같은 미묘한 국면에 음, 특히 유가가 이렇게 폭락해 있는 이런 상황에 어, 사우디와 이란의 국교 단절은 굉장히 이제 중동발 어 세계 위기설을 음. 굉장히 좀 어, 강력하게 암시하고 있는 하나의 징후로 보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까 뭐 우리 오프닝 때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드디어 이제 중국 경제에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하... 어, 우리나라 주가도 쫙 빠졌 뭐, 쫙 빠졌다 고 들은데 음. 맞나요? 음. 하여튼 뭐 이러저런 정치, 경제, 뭐 사회적으로도 좀 굉장히 아 어, 굉장히 그 어떤 난항이 예상되는 그런 한 해가 아닐까 싶어요. 명리학적으로 보면 <laughs> 참이 병신년이 재미있는한 해입니다. 아이 이제 흔히 이제 신금은 이제 병화는 이제 거의 태양과 같은 강력. 천지를 뒤집는 빛을 넘겨. 우리가 그 올해를 빨간 원숭이해 이렇게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 빨간 원숭이 예. 네. 아, 어 그러니까 또 갑자기 불길하네 새누리당에어 <laughs> 어, 개은 정족수를 채우는 그런 해인가? 하, 어, 불안합니다 정말. 예. 네. 근데 이제 이 하튼 빨간 원숭이랑은 좀 약간 오바고요. 이 병신년의 병은 천지를 뒤덮는 어떤 그런 빛의 기운을 의미합니다. 어, 그래서 어, 정말 우리가 좀더 격렬한 열정을 가지고 어, 살수 있는 어떤 우주의 기운이고요. 이 병신년의 신은 이제 우리 흐름면 띠로 따지면 이제 원숭이에 해당합니다. 원숭이는 이제 이 신금은 지혜를, 상징, 지, 지혜를 어, 상징하는 어떤 그런 기운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인신사의 영마의 기운 중에 하나입니다. 음, 음. 굉장히 활발하게 그 움직이는. 어, 움직이는 아주 액티브한 기운이죠. 그래서 이 병의 기운과 신의 기운이 이렇게 만난다고 라 하는 것은 어, 이 천지 사방에 두루 비추는 어떤 그런 빛의 기운으로 정말 이렇게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어떤 그런 해 아로 이렇게 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음. 어 아직 한달 남은 거죠? 물론 이제 아 맞습니다. 만 아, 아직까지 이제 을미년이 끝나지는 않았죠. 음. 그럼 이제 을미년은 한2월 6, 칠일까지는 을미년입니다만. 어, 그래서 어떤 이 병신년의 어떤 그런 기세를 우리가 우리 하나하나가 다 우주의 모든 그 기운을 다 받는 존재들이므로 어, 그런 어떤 좀 우주의 기세를 좀 몰아 우리 모두에게 그런 기운이 좀더 강력하게 그 발현되는 어떤 그런 모두의 한 해가. 어, 되기를 단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어, 저는 작년, 재작년 계속 병원 신세를 졌는데 어, 올해에는 저부터도 이렇게 이제 좀 제가 올해 세운 제그 저, 올해의 그 슬로건이 있습니다. 착하게 살자. 문신까지 <laughs> 하려다가 잡았습니다. 어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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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 올려? 안 어울려? 안 어울리나요? 좀 사악하게 사셔야. 그근데 아, 아, 정말 몸 몸에 관해서는 아, 정말 형님 그렇습니다. 착하게 오라는사셨어점 예, 점점 어,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아. 어, 막 점점 하루하루가 더 옛날 날이 해가 갈수록 하루하루 아. 버티는 게더 힘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일단 최우선적으로는 병원에 자신의 운명을 맡기지 않는 해가 되기를 음. 어.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더 좋은 음식을 아. 어. 먹는 어떤 그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어~ 그러려면 우리가 자반거동화 열심히 지금 그~ 약 팔고 있지만 네. 자기가 해먹어야 돼요. 어. 음. 자신의 몸을 남에게 맡겨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건강해가지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의사들이 망하는 한 있어도. 네. 음. 음. 아 좋겠네? 그래도 이제 어, <laughs> 어디서 경고음이 <웃음> 날라오는데 <웃음> 의사들이 지금 <웃음> <어이씨>! <웃음> 대출한 장비가 얼마인데 <얼만> <laughs> <laughs> 아 제발 제발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 올해 또그 착하게 살자의 가장 큰 핵심 우리 음. 자반고등한테 또 제가 지난 연말에 누누이 들은 것을 음. 합치고 또이 병신이라는 음. 이 병신년이라는 이 새로운 어떤 이또한 해의 기운을 맞춰서 음. 저것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음. 음. 이제 다시 실종되어가는 음. 아, 아침의 기운 아, 아침밥의 기운을 살리자 음. 어쩌면 우리가 이 먹는 문화가 무너지게 되는 가장 큰 어떤 어, 핵심은 제 아침을 멀리하거나 무시하거나 삭제하기 시작하면서부터다. 어, 그래서 뭐 뭐라고? 아침은 황제처럼, 아, 정제처럼, 네. 점심은, 점심은 농부처럼, 네. 저녁은, 저녁은 거지처럼. <laughs> 어, 이제 우리가 우리가 또 서양의 풍습처럼 무슨 뭐 아침에 뭐 커피 한잔 마시고 출근하고 <laughs> 어, 어떤 이런 삶에서부터 우리의 황폐하는 시작된 것이 아닌가 또 어. 우리 건강에 오로지 이제 그냥 약으로만 때워야 되는 <laughs> 어, 약으로 지탱하는 어떤 그 몸의 경제를 구조를 만든 것이 아닌가 어쩌면. 어, 우리가 잃어버린 어떤 풍요로운 아침밥의 문화를 회복할 때, 어, 우리의 진정한 풍, 진짜 그, 어, 진정한 풍요, 진정한 자유가, 어, 그리고 어면 진정, 우리가 그동안 상실했던, 어, 정말 진정한 식탁의 가치가 다시 회복되지 않을까. 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착하게 살자라고 아까 얘기게 사람들 비웃었는데 제가 <웃음> 착하게 <웃음> 살자의 <웃음> 이 구체적인 각분은 정말 황제와 같은 아침을 먹자. 그아 음. 어, 그, 그래서 사실은뭐 저희 집에 딸도 있고 아들도 있지만 뭐 거의 이렇게 뭐 서로 얼굴을 보지는 않아요. 어, 볼 일이 없기 때문에. 음. 어, 대화도 안 통하고 어, <laughs> 하지만 이제 이 아침밥상에서라도 음. 음, 어, 서로의 같은 어떤 이 냄비에 숟가락을 집어넣으면서 먹는 어떤 그런 어, 새로운 어떤 유대의 질서를 만들어야 되겠다. 어, 이런, 이런 생각을 지금 시대에 옮기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음. 여러분도 어, 좀 귀찮고 어색하고 힘들더라도 어, 새로운 아침밥상의 문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어릴 때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가난할 때 우리는 어쩌면 아침밥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침밥상에 둘러앉은 식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 우리는 버틸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 생각하면 저 네. 어릴 때 아침 안 먹는다고 하면 혼났어요. 네. 음. 그리고 만약 그 아침 밥상에 그 온기가 없었더라면, 과연 우리는 정말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음. 어,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음. 말씀을 들으니까 사실은 요즘 정말 아침을 같이 안 먹으면 은 저녁은 대부분 뭐 밖에서 해결을 하고 오기 때문에 그 영원히 같은 집에 살아도 네. 얼굴 볼 일이 없어지는 네. 거죠 가족과 네. 대화 한마디를 할 수가 없어요 진짜 공거인에 지나지 네. 않습니다 말 그대로 말만 식구지 식구가 아닌거죠 네. 네. 그렇죠. 예전에 아침밥상에서 식사하시면서 정치 얘기 싸우시고 밥그릇 어, 때문에 이렇게 된거 아니냐 그러시면 니네 문재인이 그렇게 좋니 이러면서 싸울 그 계기도 있었는데 요즘은 진짜 아침밥상을 거의 안 먹다 보니까 이렇게 싸울 일도 없어요 어. 어머니가 우리 엄마가 도대체 무슨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졌는지 음. 어떤 드라마를 보시는지 음. 뭐 어떤 뭐또 요즘 뭘 좋아하시는지 이런 걸 그나마 아침밥상에서 이렇게 알수 있었는데 야, 요즘 정말 저 아침을 안 먹다 보니까 어, 제 얘기를 하네요 <laughs> 저도 네. 오제 얘기를 하고 있었네아 네. 정말 어머니가 뭘 좋아 지금 뭐하시는지 도저히 음. 알 수가 없었나 진짜로 지금 어디에 계신지 알아요 지금 술집에 <laughs> 그 계시죠 아. 야방이 계시죠 가장 먼 곳에 <laughs> <laughs> 그래서 또 그리고 얼마든 뉴스 보니까 핀란드에서 이제 전 국민에게 이제 월당 그냥 온 국민에게 (120만 원씩) 준다고 우리 돈으로 (100만 원) 정도 아 (100만 원) 정도 네, 근데 사실 이 정책이 나온 배경이 좀재밌습니다 네. 네. 그니까 흔히 그니까 프랑스는 에 예, 핀란드는 복지가 굉장히 잘된 나라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네. 이 정책이 나온 건좀 중도 우파 정권이거든요. 네네. 이 중도 우파 정권에서 100만 원씩을 기본 급여, 네네. 기, 기본 수 기본 급여죠, 네네. 기본 급여로 제공한다라는 건데 그 이유가 최근 핀란드 경제가 한 5년째 마이너스 성장이었답니다. 그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핀란드의 노키아라고 하는 전체 GDP의 40% 정도를 차지하던 기업이 완전히 무너져버렸고 그렇죠. 그러면서 렇죠그 어, 사람들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한 70만원에서 80만원 정도의 어, 돈이 나온대요 일을 안 하면 실업수당으로 그런데 일을 하면 그 돈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70만원 80만원 정도 되는 일은 안 하게 되는 거죠 아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안 하고 정부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네. 차라리 기본급여를 주자. 네. 그러면 50만원짜리 일이라도 하게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건 기본급여니까. 아, 그러니까 50주고 거기다 플러스 100이 들어오는 그런 캐는 그렇죠. 100은 아. 그냥 받는 거고, 네네. 그러니까 50만원짜리 일이라도 하게 만들자. 라고 하는 취지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우파적 발상에서 사실은 기본급여를 늘리는 네네. 그런 정책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렇구나. 사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복지에 대한 이 정책들은 점점 늘어나고 좌우를 막론하고 복지 국가를 실현하려는 노력들은 계속되고 있는 그렇죠.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우파들이 좀 보고 배웠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히 우파가 없거든요. 그러게요. 아 그렇네요. 수구만 있잖아요. 좌파도 좀 없고 이상한나 라는. 정확히 말하면. 어... 자본주의의 무장 독점 자본주의의 무장 해제 당한 우파라고 이런 붙이기도 아까운 기득권들만 있는 거죠. 수구? 개떼들. <laughs> 그래서 이렇게 걸진님께서 보신탕을 좋아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핀란드의 정책 자체도 어떤 시장 규모의 확대 아니겠습니까? 저희도 아침을 안 먹다 보니까 아침값 아침밥에 쓸 돈이 그러니까 안 돌다 보니까 그 돈이 직장 근처에 있는 커피숍으로 가고 있어요. 커피숍으로 가고 있어서 해외 프랜차이즈로 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침밥을 좀 드셔야 또 우리 경제 활성화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생각box 해 봅니다. 갖다 주는 돈. 그렇죠. 오로 아침을 먹자. 그렇죠. 그렇죠. 최소한 아침을 프랜차이즈에서 사 먹지는 않을 테니까. 아,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침밥을 먹기 시작하면 아침 메뉴를 제공하는 프랜차이즈가 100% 생긴다고 합니다. 일본의 어, 그 저기 네. 뭐야 그 요시 뭐 요시다 어, 요시노인가 요시노 뭐, 네. 뭐 이런 것처럼. 음. 아 근데 그 얘기 하시니까 얼마 전에 편의점에서 어느 편의점인지 까먹었는데 생일상 세트라고 음. 무슨 편의점 햇반이랑그 음. 즉성 미역국 음. 미트볼 이런 거 합쳐서 한0구0 원에 <laughs> 생일을 챙겨줄 사람이 없으면 내가 혼자서 그 편의점에서 생일상 세트 사서 사 먹으라고. 생생력성까지 챙겨 주는 마당이니까 아침 뭐 아무만큼 좀 1인 가구가 많다는 거에 방증이기도 한데 네 네. 예. 근데 정말 아침을 먹으려면 식구를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예. 함께 사는 사람이 있거나 네 네. 함께 아침을 먹을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인생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나는 <laughs> 이거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건 본인의 의지의 문제이지. 저는 그냥 네. 식구 같은 사람들이 주위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네. 1인 가구들도 네. 요새는 이제 함께 살아가는 집들, 네. 쉐어하우스라고쉐어하우스들을 만들잖아요. 그데 네. 네. 그렇게 해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그런 다큐멘터리도 본것 같은데 아, 그럼... 그런 면에서 좀 같이 아침을 먹는 모임들을 이런 가구들이 만들어 보는 것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또 우리 젊은이들이 다일별를 그 비롯해서 다들 이렇게 좀 이성이 없어서 그 반려자가 없어서 이렇게 극단으로 가는 것인데 이렇게 이 조식 모임을 통해서 <laughs> 새로운 진단인데 <laughs> 새로운 새로운 어떤 만남의 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꼭 아침을 먹어야 된다. 그것도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어떤 뭐 편의점 삼각김밥 먹고 이러는 게 아니라 좀해 먹어야 된다. 아니 꼭제 얘기는 꼭 이성을 아, 예. 찾지 않더라도 어쩌 <laughs> 그렇죠. 아니면 뭐 예. 성... 아침을 먹는 모임 같은 걸 해보자 뭐 이런 그렇죠. 얘기를 합니아 그... 아, 좋네요. 왜냐 <laughs> 음. 영화도 있었지 않습니까 브레퍼스트 클럽. 음. 아, 좋습니다 정말 <laughs> 아침이 정말 굉장히 중요한 하루가 되는 게 아닌가 예. 자막 고등원님께서는 또 우리 청취자분들께 아 저는 뭐 음. 제가 뭐 집에서 이제 작년을 돌아보면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15년은 제그 어느 해보다도 집에서 요리를 많이 네. 만들어 먹었던 해였기도 했고 저뭐주 하여튼 주야장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도 역시 네. 저는 집에서 뭐든지 만들어 먹자 주였었는데 이 고것을 아침밥에 토영서 선생이 님 말씀해주셨고 저도뭐 이제 2016년도에도 이제 이게 저희 그 방송을 비롯해서 네. 모든 미디어의 채널에서 이제 음식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어느 순간인가부터는 요리법을 알려주는 프로조차도 예능화돼버리고, 그렇죠. 이것이 요리법을 알려주는 것인지 예능 프로인지, 나머지 뭐한 칠십 정도는 뭐그 포맷만 바뀌지 다 이게 맛집수 아니 맛집 맛집이라는 표현도 좀 그런다 했 식당을 소개해주는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집에서 밥안해 먹는 사람들이 더안해 먹게 되는. 하... 네, 저 집에 가야겠다. 저, 저 집에 저쵸? 가야겠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 물론 집에서 이제 밥을 해 먹는 거 귀찮죠.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제 그럴 때뭐 하여튼 저한테 연락을 해 주시면 제가 알려드릴 텐데, <laughs> 그 안타깝다는 것 하나와. 저는 이제 그걸 떠나서, 에, 우리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을 저희가 이제 걸친 투어를 두번 가고, 네. 뭐 오프 모임 같은 걸 해서 이제 만나 뵈면, 상당히 그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신데 <laughs> 제가 좀 우려스러운 점 중에 하나는 이게 이제 건강과 또 관련이 되는데 술을 너무 많이 드셔 이분들이 술을 많이 드시는데 그러니까 술을 좀 절주를 좀 하시고 네. 저는 이제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취미를 하나씩 가지셨으면 좋겠다. 아... 저희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무엇이 되었든간에 뭐 운동, 뭐 운동 아니면 무슨 악기를 하나씩 배워도 좋고 네. 뭐 등산이라도 그러니까 취미가 있는 삶과 그냥 마귀하는 삶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으흠. 특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악기를 하나씩 배우시면 더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을 싶은데 하여튼 무엇이 되었든간에 하여튼 취미생활을 갖으시길 바라고 그러다 보면 또 같은 취미를 갖고 있는 분들이 모이게 되고 네. 그러면 또 방송에서 소개한 식당 찾아가서 먹게 될 수도 있는데 같이 모여서 만들어 드시는 기회도 될수 있고 네. 네, 하여튼 그 본인의 시간을 좀더그 2015년까지 힘차게 달려오셨고 뭐 말씀하신 대로 저 2016년 이제 아무라다고 저도 보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먹어서 풀게 아니라 술 마셔서 풀지 말고 네. 하여튼 취미 생활을 반드시 하나씩 가지시길 바라고 네. 예뭐 예,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사실 뭐 저희 걸신 방송이니까 요리에 좀 취미를 붙여 보시면 참 좋을까?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거실 분들이 쉽게 움직이 쉽지 않다. 네. 네. 아침을 만들어서 드실 수 있는 방법도 간편한 방법을 제가 선생님한테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네. 뭐안 하시는 것 같고. 네. 그래 가지고 하여튼 그래서 저는 기회가 될 때마다 아침을 가볍게 만들어 드실 수 있는 방법이라던가 그 식탁을 차릴 수 있는 반찬을 포함한 국지개를 네. 포함한 어떤 요리법을 앞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그렇게 말씀 꼭 드리고 싶다. 네. 네, 네. 다음 거신투어 때는 저희가 저녁 시간에는 그좀 재료를 사갖고 아, 좀 요리를 좀 하는. 아, 그런 시간을 좀 가지는 게. 그래서 좋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지금까지 방송에서 했던 내용을 좀 반성을 하자면 제가 이제 마트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네. 2015년도에 이제 결산을 이제 저희 가정 결산을 뽑아 보니까 마트에 갔다 준 돈이 소솔채 하나요 이게. 않아요, 이게. 음. 그래서 이제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 못옮기는것 중에 하나가 마트에 가지 말고 사실 집 근처에 있는 조그만한 가게에 가서 네. 그때 그때 먹을 재료를 사다 먹으면 부식비도 훨씬 조금 듭니다. 찬반도 아. 안 생기고 네. 귀찮죠. 그렇죠. 네. 하지만 그것을 이겨내는 순간 여러 가지로 많은 그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나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제한을 하는 얘기지만 술 많이 드시는 분들 조금씩 조금씩 드세요. <웃음> <웃음> 이 술과 매와 외로움 앞에는 장사 같다. 맞습니다. 없다. <웃음> <웃음> 아, 정말 마지막 외로움 을 하시니까 또 사무치네요. 또 음. 가겠습니다. <laughs> 조정선 생님께서또 우리 사학계 또큰거들로서 네, 거도 거, 아니고요. 머리가 크다는 네. 얘기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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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거신님을 형님을 처음 뵀을 때. 어, 형님이 제 나이이셨습니다. <laughs> 아 음. 어, 그때 형님의 입에서 어, 절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는 <laughs> 상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laughs> 야, 정말 술업해 장사범들 <laughs>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네, 오늘 이제 두분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이제 떠오르는 그, 노래가 하나 있어요. 그 얘기하니까 잠깐 얘기하자면 제 어. 선생님 병원 입원해 계셨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음.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음. 선생님하고 술을 한잔할수 있는 기회가 맞아요. 없었고 아, 앞으로도 없을 확률 매우 높다라는 것이 음.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아쉽습니다. 이게. 많이 먹어서 맛이 아니라 음. 네. 오늘 한잔 할까요? <웃음> <웃음> 어, 늘한잔 하자. 음. 그떠오르는 어, 노래가 하나 있는데요. 네. 장 원래 이제 나온 건 2014년 9월 경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음. 작년 초에 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네. 화제가 되었고 작년 내내 참 많이 들었던 노래인 것 같아요. 오. 자이언티의 아 양화대교. 화대교그 네. 노래 이제 처음 들었을 때뭐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느낌 같은 걸 받았던 것 같아요. 전국의 참그 아, 아버지들께서 굉장히 분노했다는 <laughs> 그 가사가 후렴이 행복하자 해놓고 <laughs> 아부지 말고 해갖고.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편집해 <laughs>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웃음> 재밌었는데. 네. 행복하자. 네. 아프지 말고. 네. 오늘 이제 아프지 말고에 대한 얘기는 두 분이 많이 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살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것새 제일 중요한 결심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정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행복하자가 아닐까? <laughs> 네. 저는 아이들한테 가르치면서 가끔 그런 얘기하는데요. 중학교 1학년 도덕교과서에 어, 쓰레기 청소부도 행복할 수 있다. 행복은 주관적인 거다.라고 써놓은 그 새끼를 쓰레기 청소부를 <laughs> 한 20년을 시켜야 된다.라고 아 저는 정말 생각합니다. 물론 행복은 주관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한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행복이 점점 더 실현되기 위해서는 어 정말 객관적인 행복의 조건을 우리가 발전시키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응.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정말 우리가 지난 지난 8년 동안 뼈저리게 느끼고 있지만 정치적인 관심들을 어, 잃지 않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듭니다. 그러게요. 올해 특히 총선이 있는 해고 또 이제 야당의 분열과. 또 여러 가지 그 견해의 차이들 뭐참 앞이 보이지 않는 잘못하면 정말 아까 개헌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그런 상황이 될것 같아서 어 올해 상반기에 있는 총선을 앞두고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어좀 지치지 않고 어이 시대에서 할수 있는 것들을 아주 사소한 거라도 네. 찾아보고 생각해 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 먹는 것에 대한 문제들 우리가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어, 오늘도 똑같이 나왔지만 이 자본주의가 만들어내는 시장이 네. 얼마나 많은 것들을 집어삼키고 있고 우리의 삶의 어, 아름다운 가치들, 또 아름다운 밥상들. 또 우리의 삶의 삶의 미덕들을 또 얼마나 많이 없애고 있는가 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식생활에서라도 이 자본주의와 시장에 저항하는 한 가지의 결심들을 해보면 어떨까 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가 이제 밥을 집에서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해먹는데 식재료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도 발달했고, 직거래들 참 많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마트나,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저도 앞에 롯데백화점 이 있다 보니까 맨날 롯데백화점 안에 그,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오, 편해. 예, 네, 편하니까. <laughs> 거기서 자꾸 식재료들을 사오게 되는데, 어, 정말 이렇게 주식인 쌀부터 좀 조, 좋은 쌀 찾아서 직거래를 좀 찾아보시고, 어, 그래서 농민들에게 직접적인 힘이 될수 있는 자본주의 유통 구조 대기업이 장악한 유통 구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어, 것 하나씩 실천해 보면 어, 그것 또한 우리 식생활에 또 우리의 삶의 행복의 가치들을 늘리는 일이 되지 않을까. 네, 우리 이런 듭니다. 부분에 대한 직거래 정보들도 앞으로 올해는 네, 네. 음. 좀 자주 자주 아, 여기 네. 해보니까 좋더라. 네. 그러게요. 음. 그렇죠 그런 것들도 좀 어, 많이 뭐, 올려주셨습니다. 전라, 아, 전라남도 네. 해남군에 뭐 어디서 음. 이렇게 배추 사 먹으면 네. 좋더라. 음.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희가 로컬 식당에 대해서 지 시즌 2를 시작할 때 말씀해주셨지만 그게 지금 방송의 어떤 부작용이 돼서 굉장히 사람들이 몰리는 바람에. 그렇게 했는데 이~ 직거래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몰려서 굉장을거 네, 같고 저희가 뭐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발전시키면 나중에 뭐 걸신 꾸러미 같은 것을 저희가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음. 우리 자름2 님은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름이 바로바로 바로 나와요 이렇게 사업적 를... 기획으로 사업적 기네연결해 네네네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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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희 예전에 기타 치던 저와 같이 밴드했던 친구가 어 저번에 가을에 이제 무화과를 한참 키워서 무화과를 빡쳐로 이렇게 돌렸는데 어그 친구한테도 연락 을좀 해봐야겠네요. 네. 음, 그래서 주위에 또 귀농하시는 분들 또 이런 분들의 소식들도 게시판에서 같이 나눠주시고 그런 것들도 같이 직거래 또 해주시면 어 서로가 조금 더 자본주의적 질서에서 벗어난 어또 다른 삶은 가능한가에 관한 음. 실험들을 하나씩 결심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장을 본다는 단어가 참 백화점에 장을 보러 간다는 건좀 굉장히 이질적인 느낌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무슨 뭐 편의점으로 장 보러 간다는 사람. 아, 우리가 그러니까 정말 <laughs> 좀아 <laughs> 너무 느낌이 좀 <laughs> 다른 것 같아요. 자, 근호이는. 네, 저는 뭐 사실 뭐 제가 딱 우리 또 걸시님을 비롯해서 우리 또 형님들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으니까 제가 뭐 굳이 들 말씀 없는 것 같고요. 경신년에또 우주의 기운 말씀해 주셨잖아요 선생님께서 마침 또 스타워즈가 개봉 했습니다 아 내가 네, 어제 봤어요 네, 아 그거 참 여진공이 참이쁘더라고요 <laughs> 나는 네. 말 나온 김에 얘기하면 네. 스타워즈가 이제 이번에 개봉된 것까지 7편이 나왔습니다 아, 네. 이제는 뭐 내용은 차치하고 네. 볼 때마다 막 답답하고 짜증났던 것 중에 하나가 네. 그 나오는 광선검 라이프 세이버 이놈은 칼을 왜 이렇게 놓치는지 아, 나는 그거를 그러면 놓쳐 가지고 네. 사단이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라이프세이버 끝에 가죽 고리를 네. 좀 달아 가지고 <laughs> <laughs> 손목에 제발 좀 걸어라. <laughs> 이걸 놓쳐 가지고 하여튼 사단이 많이 난다. 음. 어제도 보니까 엄청 놓치더라. 저는 그럼. 저는 그 이유가 라이트세이버가 아무래도 빛 이렇게 레이저 고출력 레이저 계속 쏘니까 음. 손잡이가 굉장히 뜨겁지 않을까? 뜨거워서 이렇게 자주 놓치는 게 아닌가. 그래서 포스가 있는 애들은 이 뜨거운 걸잘 잡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가끔 말려야 된다 생각이 든다. 사실. 어떻 엄청 좋죠. 가죽 꼬리를 꼭좀 만들어 달라고. 예. 네. 뭐, <laughs> 어떤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뭔 얘기를 하는지. 여하튼 좀 섰지만 여하튼 우리 또 스타워즈 개봉하고 우주 의기운이 있는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항포스감 항상 함께 하시기를 빌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저희 마치기 전에 우리 저희 또 우리 설 우리 구정 이후에 아, 설 이후에 저희가 또좀 어디 좀 갔다 올 계획을 좀좀 짜고 있죠. 아, 그 저희가 그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저희끼리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저희 네. 그제 주변에 계신 분 몇몇 분들은 2015년 마지막 방송을 네. 시즌 2가 종방으로 받아들이신 분도 몇분 계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네. 근데 그건 아니고, 제가 시즌2를 저희가 시즌 2를 저희가 조심스럽게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네. 2월 초 경에 네. 저희가 이제 시즌 2를 마무리를 할 것을 생각을 하고. 네네. 네. 예, 방송에서도 뭐 농담반 진담반으로 이야기를 했었던 드디어 걸신 투어 3차를 아, 네. 저 해외로 아, 나가보자라는 네. 이야기를 했고 저희가 일단 일정도 대략 저희가 잡지 않았습니까? 네그렇 언제죠 그게 그러니까 저희가 예, 아무래도 서울 이전에는 좀 힘들 것 같아서. 음. 설이 끝나는 바로 그 다음 주, 음. 2월 7일 이 있는 다음 주, 음. 그래서 2월 13일부터 음. 다음 주 월요일 2월 15일까지를 2박 3일로다가 2박 3일을 일단은 계획을 예, 잡고 예, 예. 있습니다. 그래 장소는 뭐 선생님이 말씀해 주실까요? 예, 네. 아 어, 일본의 후쿠오카, 아, 아 후쿠오카로 어, 지금 잠정적으로 잡고 예, 예, 있고요. 예.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본 음, 뒤에 음.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가시기 예, 어려울 것 예, 같아요. 예, 뭐 그래. 비용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음. 어, 혹은 또 저는 맨날 주말에 가시니까 못 가서 따로 갔다 오려고 <웃음> <웃음> 나 <언니랑> 갔다 오고. <웃음> <웃음> 네. 그래서 네. 저희가 그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인원이 못 간다. 네. 국내를 가면 28인승으로 꽉 채워서 가는데 이게 해외이고 또 저희 진행자들이 가다 보면 아무래도 또 많은 분이 가실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현지에서 저희가 이걸 각계로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 후쿠오카 현지에서 이제 <laughs> 가이드분 겸 운전하실 수 있는 분을 섭외하고 그 분을 네. 제외한 저희가 섭외할 수 있는 뭐 본고차 한 대에 네. 이제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만 저희가 이제. 선착순으로 이번에도 그렇죠. 음. 아마 10인승 한 정도 될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하여튼 소수 정예로 나가. 왜냐 비용이 분명히 뭐 국내 가는 것보다 훨씬 비쌀 거니까. 네.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 시즌 2의 네. 마무리를 예, 고정을 저희가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희 또 이렇게 걸신 투어 마지막과 더불어서 아 마지막이 아니죠. 그 시즌 2의 마지막과 음. 더불어서 이렇게 많은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음. 아 정말. 사실은 저희가 이 정말 이어지러운 정세 속에서 이 먹을 게더 가겠어요 진짜 음. 뭐 먹어도 저는 진짜 이게 맛도 안 느껴지고 크으. 그런 상황입니다만 그래도 우리 오늘 드리, 드린 말씀에 따라서 음. 좀 하시다 보면 이렇게 음. 그 우주의 기운이 음. 이렇게 우리 이걸 해야 된다는 아 이거 뭐였더라 <laughs> 이것도 편집하겠습니다. 무슨 네.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그 베트남의 틱나타라는 스님이 음. 아, 네. 종이 한장 들고 그런 얘기 하셨대잖아요 뭐이 네. 종이 안에 우주가 있다 네. 그래서 이 종이가 만들어지려면 나무가 자라야 되는데 나무가 자라려면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되고 햇빛이 있어야 되고 비가 내리려면 구름이 있어야 되고 구름이 만들어진 바다와 호수가 있어야 되니 이 종이 안에 삼라만상이 다 있다 근데 사실 먹을 때 그런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먹는다는 것은 좋은 세계를 만들기 위한 어, 또 하나의 바람을 갖게 되는 것이고 좋은 먹는 것을 찾는다는 것이 또 좋은 세계를 꿈꾸는 어찌, 어찌 보면 인간의 가장 일차원적인 출발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조정 선생님이 멋진 말씀과 함께 우리 또 걸신이나 불러다오선 일곱 번째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도 님 준비되셨죠? 예, 예, 네 여러분 뭐 하는 거야? 예, 아 예. 이거 끝날 때까지 맵니다. 예, 예. 예. 음. 이제 자다가 생각나실 거예요. 예, 예. <laughs> 뭐였죠? <laughs> 하도 오랜만에 생각났네 난자 여러분 모두 아, 걸신하시고 걸신하세요 다시, 다시 가겠습니다 아, 여러분 모두 걸신하세요 걸신 I 걸신 유 yeah. <laughs> 고맙습니다 못하겠다, <진짜. 웃음>